결혼 전에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근데 되게 좋아. 영웅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옷 살 거죠. 예? 그거 120만 원인데 유재석 씨가 좀 20만 원 보태자마자. 권윤나라고 하면. 윤아? 나. 윤. 어, 아저씨 이거 웬일 생겨? 이거 서울서요. 이거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네. 저렇게 된다. 어, 어디 가세요? 지금 책 봤나? 아, 아이고, 야, 두 분 이렇게 또 오토바이 타시고. 아, 5월 달에? 어, 어,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아,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잠깐 얘기. 아, 잠깐 어디서? 아, 신혼부부시구나. 두 분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송광호입니다. 네, 저는 강명은입니다. 아, 두 분은 지금 네. 뭘 하고 계셨던 아, 겁니까? 아. 저... 처남이 어저께 해병대 입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저희 책이 아니라 이거 저희 처남 책이. 아, 대신 지금. 네. 아, 대신. 이 책이 그래서 사실 뭐 책 반납하는 거 별거 아닌데 세 권을 네. 굳이 오토바이를 타고 두 분이. 네, 아, 남산도서관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 올라. 아,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저 이제 고등학생 때. 네. 어? 네? 고등학생 1학년 때 만났어요. 고1 때 같은 학교 친구였어요? 아, 동네 저희는 이제 용산고등학교. 네. 해방촌에 다른. 네.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친구들끼리 친구여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놀다가. 아니 그럼 두 분은 거의 첫사랑이에요? 네. 아니 아니 저는 첫사랑인데. 아 저는 첫사랑이죠. 정은 씨. 아니 제가 첫사랑이고 네. 이분은 그 저랑 사귀 전에 두 분이랑 사귀었는데. 아니 아까는 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이런 거 솔직해야지. 진짜 사랑을. 강호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전까지는 네, 사랑이 아니었고 네. 아니 근데 어, 고1 때부터 만났으면 몇 년이에요? 11년 아, 단 한 번도 살짝 서로 멀어진 적 없었어요? 네. 네 헤어진 적 없어요. 군에 갔을 때도 네 다 기다렸어요. 아니 근데 야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제가요. 아 어, 왜요? 어떻게 갖고 싶 네, 너무 그... 갖고 싶다 갖고 싶은 거 아니고 아, 명호 씨, 어느 순간 광호가 갖고 싶었어요? 아, 얼굴은 잘생기진 않았지만 아, 되게 귀엽잖아요, 호감형이잖아요. 유머러스하고 아, 이런 네. 매력 있는 부분들이 어. 제 학창시절에 친구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아, 광호 씨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가로채야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얼마 만에 연락이 왔나요? 한 2주 뒤에 오래 아, 근데 고백을 하면서 명호 씨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광호 너는 결국 내게 될 거야 라고 알고 네, 있었어요? 그쵸. 네, 나는 고민형을 좋아한다 말했죠. 그래서 고백할 때 고민형 들고 오면 될 것 같아.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아, 야 멋있어. 저한테 다 짜줬어요 그 플랜을. 아 플랜을? 제가 그래서 좀 생각해본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명훈이가 그러면 너가 큰 고민형을 사서 고백하러 와라. 갑자기 이렇게 말. 아 그러면 아 그랬더니 명훈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 놀란 척 막 어머 막 이러고. 뭐 진짜 왔어 놀랐어. 아니 명훈 씨 알고 있었는데 왜 놀라는 척을 왜 하셨어요? 아 근데 참 뭐 잠깐 두 분을 뵙고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그래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광호와 명훈이. 광명. 네, 광명 커플. 광명. 광명 커플. 아, 광호와 명훈이도 정말. 네. 네. 아 좀 반대로 그럼 여쭤볼까요? 좀 너무 행복하나 이 결혼과 연애를 하실 때 가장 큰 차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게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항상 붙어 있다는 게 어. 좋죠. 아 그게 좋아요. 명훈 씨는 어떻습니까? 이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 어, 항상 붙어 있다는 게 약간 네.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구나를. 아니, 아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 아니 이게 예, 근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입장에서 저는 이제 명훈 씨의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돼요. 어, 형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네, 뭐라고 그랬어요? 형 어떤 영화가 네. 재밌어요라고 했는데 네.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내가 오롯이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끝까지 보든 네. 뭐 새벽에 보든 와. 아침에 보든 뭐 내가 시간 날 때 보면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그렇게 안 되죠. 그런 거 되게 많죠. 아 뭐가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게임을 되게 좀 즐겨하는데 아. 이제 저 지금 콘솔 게임을
못한 지 한 3년이 됐어요. 진짜 그대로 있어요. 콘솔 게임. 그대로 있어. 그냥 있어요. 콘솔 게임. 네. 아, 저도 이제 총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걸 쓰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외출 나갈 때만 잠깐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헤드셋 한쪽을 올려놓고 이제 들어오는 소리를 네,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굉장히 또 공감이 갈 만한.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하는데 이제 제가 사운드 플레이 잘 못하니까 많이 죽거든요. 일찍 죽거든요. 근데 욕 먹고 이제. 혼잣말 많이 하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무슨 혼잣말이요? 이제 잘 때 없는 거예요, 옆에 자는데. 네. 그래서 어디 갔지? 근데 어디서 말이 계속 들려요. 근데 보니까 헤드셋을 끼고 계속 말을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친구들이랑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데 네.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 어디에 있다. 근데 네. 제가 작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답답한 거죠. 네. 크게 말하라 안 들린다. 아, 왜냐면 네. 깰까 봐.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깨니까 조그맣게 양해 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용히. 자, 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아, 130, 130. 130? 130, 아, 뭐라고? 뒤돌아, 뒤돌아. 안 들려, 뒤돌면 있어. 안 들린다고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봐. 뒤돌면 있어, 아, 안 들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네. 야, 지금 보셨죠?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잠깐 빼고 자나 확인하고. 아, 그러면 이제 저도 약간 아, 네. 밤에 새벽이나 아침 일찍 영화나 이렇게 보던 거 있다가 네, 네. 좀 크게 틀어놓고 볼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뭐 혹시나 부스럭 소리 나면 누가 깼을까 봐. 방문 열고 손보고 다시. 그런 게 돼. 아, 예, 아 진짜 너무 공감이 되네. 아니 혹시 우리 명은 씨는 어떻습니까? 명은 씨도 뭐 지금 본인도 좀 여러 가지 또 답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한숨을.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시지? 네. 한숨을 왜 쉬어? 아 미안. 사과할게. 사과한지. 네. 네. 만약에 우리 두 분은 네. 결혼 전에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혼을 앞둔 나에게 어. 네.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 네. 광호야, 그 결혼 되게 좋아, 좋은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자. 좀 되게 좋은데 아니야, 되게 좋아. 근데 되게 좋아. 명은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네? 무조건 명은이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 명은이랑 결혼할 거야. 다른 건 모르겠고. 병원으로는 무조건 명은이라고. 네네네, 네, 무조건. 명은 씨도 한번 명은 씨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 명은아, 너는 여행을 가라. 멀리. 멀리 여행을 가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멀리 여행. 경험도 많이 하고. 명은아, 멀리 어디까지 합니까? 아, 결혼은 강호나 하게 될 거야. 아, 광호랑 하게 될 건데? 이거 다행이다. 광호 씨는 명은 씨랑 결혼할 거고 네. 명은 씨는 광호 씨랑 결혼할 아, 거니까. 할 건데 이제 잠깐 여행을 좀 갔다 와라. 어. 광호 씨는 명은 씨가 네. 언제 제일 가장 사랑스러워 보여요? 잘 때. 아, 이 두 분은 아, 너무 재밌는데. 아니, 되게 귀여워요. 그럼 명은 씨는 광호 씨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워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때. 아무짓 안 하고 그냥 네, 조용히 네. 아무짓 안 하고 조용히 공연처럼 저는 네. 네.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불과 5개월 전에 네.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5개월 전에 네. 저는 신랑 입장할 때 그 감정과 네. 또 신랑님이 입장을 하고 이렇게 신부님이 입장할 때 느낌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신랑 입장할 때 네. 네. 너무 저는 그냥 너무 무대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가면서 하객들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그냥 올라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 네. 신부님을 이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버님 손을 잡고 있는 신부님. 네. 아 그때는 엄청 울컥했어요. 그때는 되게 울컥했어요. 명은 씨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제 결혼이 완벽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동선을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느라 아 이게 다르구나. 네 완전 완벽주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손을 끼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고개를 들어라. 뭐 그런 감정 없었고. 로봇 같았어요. 그. 아니 그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저희 처남이 네. 축가를 불러줬어요. 처남분이. 근데 다 하기 다 우셨어요. 진짜 되게 슬펐어요. 근데 이제
눈물을 아예 안 흘리더라고. 내가 왜 끝나고 왜 울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더니 화장이 번지더라고. 야,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네. 내가 그렇게 감정 컨트롤 하려고 해도 이렇게 울컥하면 이렇게 눈물이 좀 나거나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많이 울컥은 했지만 이제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왜요? 제가 울면 너무 다 이제 우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또 그런 또 귀신 뜻이 네. 있었네요. 아, 그럼 여기서 네. 저희가 좀 더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너무 좀 갑자기 여기서요? 막 재미난 이야기도 막 했지만 네. 아, 갑자기 여기서 심도 깊은 이야기. 공통 질문이 제가 좀 오늘 좀 미션을 좀 많이 수행을 못했어요. 공통 질문을 네. 아 이게 좀 우리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피디님하고 작가님한테 네, 한마디 듣더라고. 원래 이제 원래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네. 이제 그런 계단을 인생으로 비유했을 때 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어떤 게 힘든가요였는데 저는 그걸 잠을 쏙 자고 저 계단 오를 때 오를 때가 편해요. 이걸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이런 질문이 다 했어. 무슨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무릎이 아파서 이런 대답을 듣자마자 잠깐만 일로 와보라고. 아 진짜 질문을 자기가 질문? 너무 못하더라고. 엉망진창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네, 네, 네. 아까에서 특강을 듣고 왔어요. 네, 지금. 네, 질문 특강.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후암동이 유독 또 계단이 많더라고요. 그 계단을 네.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를 했을 때 두 분은 오르막길이 힘든가요? 내리막길이 힘든가요? 저는 올라갈 때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직 저희는 젊고 아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네, 지금은. 네. 명은 씨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어쨌든 목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으쌰으쌰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혹시 그 명은 씨의 목표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설계 중이에요. 아, 지금 네. 어떤 목표를 네. 이제. 아, 명은 씨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뱃생을 뭐 아니요, 일러스트 그림이라서 일러스트? 네, 네. 아, 일러스트라서 그러시구나. 그냥 펜으로 그림 그리고 그렇다면 또 자연스럽게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평소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적인 특성상 뭐 쓰는 도구도 혹시 있으세요? 도구가 아, 저는 있죠. 어떤 거? 리모컨이요. 돌리고, 여기 손에 붙어 있어요. 아, 돌리고 뭐 하시나? 네, 돌리고. 조용히! 조용히를 제일 많이 눌러. 조용히! 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밖에서 무슨. 네, 그렇죠. 혹시 어떤 도구를. 저는. 저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헬멧을. 네. 아, 헬멧이? 네. 헬멧을 안고 자요. 왜? 헬멧을 안고 자요. 왜요? 이쪽 코인 이런 거 제가 안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왜요? 헬멧을 안고 자요? 네네네 집 옆에 침대에다 두고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저 강호 씨 아 뭐야 제가 이런 아 명호 씨가 아니래요. 아 약간 뭔가 저랑 약간 비슷하네. 지어내는 거 좋아하고 야 세고 광고 야, 광고 아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뭐 죄송합니다 씻을 때도 이걸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접근성이에요, 지금. 네. 이거 안고 잔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요. 아, 근데 머리는 도구가 아니네. 책이요. 책을 많이 읽는 거지, 책을. 많이 썼잖아, 어쨌든.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뭘까요? 공이야. 아, 동그란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안 꼈어. 살아 있는 동안. 저는 펜이랑 수첩이. 어렸을 때 사격을 해가지고 요리를 20살에 처음 시작한 거였어서 남들보다 다 덜 못했어요. 그래서 딱 수첩 위에 엄마 이름 적어놓고 레시피를 그냥 머리로 외웠어요. 이거 다리미죠. 내 삶의 도구죠. 이거를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버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구니까 내가 싫어하면 안 되지.
자, 그럼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You kiss? 좋아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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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워드를. 우리 심심한 위로? 심심한 위로. 심심한 네. 위로. 어, 심심한 위로. 자, 문제 드립니다. 자, 두 분이 상의하실 수 있어요. 네. 자, 흔히 상대방을 위로할 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심심한은 무슨 뜻일까요? 1번 마음이 마음에게 건네는, 2번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3번 마음이 매우 깊고 간절한, 4번 마음의 중심을 잡고. 몇 번 가세요? 자, 심심한 1번. 위로에서. 2번이? 응. 아닌가? 3번이요. 3번. 1번. 1번이? 응.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좋습니다. 1번. 자, 1번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답은요? 자, 3번 마음이 맺고 매우 아니, 왜 그래? 아, 이거 좀 병원 씨 좀 아프다. 아, 병원 씨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 일단 아쉽지만 네. 자, 저희 백이 있죠. 여기 TV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요. 자, 하나씩 한번 뽑아보시죠, 두 분. 네. 아, 좋은 거 좀 나와서 뽑겠습니다. 네네, 하나씩. 하나. 자, 우리 광호 씨 뽑았고요. 광명 커플. 아, 좀 좋아요. 광호 씨 거 한번. 광호 씨 거부터. 한번 네. 좀 조셉. 파이팅! 파이팅! 광호 쿠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뭐예요? 어, 혹시 오토바이 타시잖아요. 네. 탄력 쿠션! 아이고! 이걸 이제 안고 주무셔도 네. 되겠다. 이건 안고 주무셔도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딱 어울리네요. 헤매 안고 주무시지 마시고. 이게 네. 괜찮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진짜 명은 씨가 하나 좀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라! 아유. 노트북 축하드립니다! 와, 이건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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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외국 게 아니지, 노트랑 푹. 아, 이거네, 진짜네. 아, 야,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아, 아니, 안에 보여주세요. 안에 보여줘요? 아니, 편하게 나중에 뭐 보셔도 되고. 네. 네. 나중에 보시면 되시면 뭐 지금 보여달라고. 아, 명호 씨 축하드려요. 네. 강호 씨도 너무 축하드리고. 아, 두 분 저 진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고 네, 행복하게 사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명호 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아,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아니요, 저희 목포살을. 아, 그러세요? 어,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저희 요리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어떤 요리? 네, 카레찌. 아, 아 근데 뭐 괜찮으시면 말씀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죠. 아, 예. 아, 예. 아, 일단 좀 두 분 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37살 조성익입니다. 성희 씨. 아, 조성익 그리고요? 저는 36살 허수봉입니다. 어, 수봉 씨. 아, 수봉 씨. 아,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 저희는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아, 형제 같은 사이. 아, 실제로 거예요. 형제는 아니시고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식당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 뭐 입사를 하려면 다 이렇게 머리를...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희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아~ 예, 원래 고향은 목포고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딱 주변 처음 딱 뵀을 때는 다소 이제 인상이 딱 쉽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가 약간 멈칫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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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도 되게 천진난만 하시네. 인상이 이렇게 순하디순하. 어, 그거 말씀도 네? 너무 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이 왜 이렇게 착해요, 말투가. 아, 근데 사실 그런 오해 좀 받지 않으세요? 예, 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좀? 첫인상이 네. 안 좋아서 어. 이제 사람들이 좀 접근하거나 아니면 아, 가끔 좀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네, 영업할 때도 그렇고요. 손님들이 이제 주문하려고 하다가 저희 얼굴 보면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딱 11시 56분이거든요. 네. 식당이면 지금 이때는 인터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두 분은 괜찮으세요? 저랑 유달산 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유달산 무슨 일로? 잠깐 마실 나왔습니다. 어 근데 약간 무섭잖아요. 두 분이 잠깐 혼나러 나왔습니다. 아니 좀 이 바쁜 시간에 식당을 하신 분들이 나랑 유달산을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최근에 둘이 싸워가지고 얘기 좀 하려고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왜 싸우셨어요 두 분? 아니 워낙 형제 갖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아 어, 최근 전에 좀 뭐 뭘로 좀 형님하고 좀 다투셨어요? 그냥 제가 워낙 장난이 심해가지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아 수봉 씨 입장에서. 네. 수봉 씨 입장에서 좀 약간 견디기 힘든 장난이었나요?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 되게 소심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좀 소심한 편이에요? 네. 뭐, 어떤 장난을? 아, 제가 외모 비하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잘생겼고 동생은 좀 못생겼다. 나한테도 그래요.
넌 별로다. 이게 못생겼다. 동생들 입장에서 또 넘어가지만 또 맞지 안 그래요, 수봉 씨? 그래도 한두 번은 이제 넘어가겠는데 계속 아~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 아 근데 저는 좀 뭐 두 분의 다툼이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너 그냥 못생겼다. 지금 그것 때문에 유달산 가서 미안하다. 아 근데 두 분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하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이인 거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고등학생 3학년 때 처음 봤어요. 어, 근데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항상 옷가게 앞에 식당이 패스트푸드점 있었는데, 어, 근데요. 거기서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던 아이였어요. 근데 아, 일한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네. 근데 항상 매일 아이스크림만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인상만 남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서로 첫인상은 아. 너무 안 좋았고. 아, 왜 서로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어, 저는 이런 얼굴이 아우, 잘생겼는데 그냥 뭐랄까 너무 험악해가지고 어... 네, 저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자주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때 당시에 2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이 없는 학생 시절이라. 네, 돈이 없어서 어. 그걸로 이제 배를 채웠죠 이제. 아, 식사는 못 하시고요? 네. 뭐, 저, 아니 뭐 그 당시 좀 좀 아, 아, 그때는 제가 이제 비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비보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매일 연습 끝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허기진 배를 내가 가진 돈으로는 이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달고 맛있는 걸로 그냥 이게 채우자 해서 그 200원짜리 아이스크림 드신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 밥 안 먹고 그 춤을 어, 너무 힘드셨을 텐데.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사실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네 맞죠. 아 그때 이 건너편에 일하시는 형님을 보신 거예요?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인상이 많이 험악한 분이 왜 이렇게 계속 나를 쳐다볼까? 서로가 험악하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비보이를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 그... 저도 어릴 적에 살짝 어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조셉도 상당히 좀 날렵한 편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 프리즈, 프리즈만 네. 프리즈, 프리즈. 어, 조셉도 뭐. 날렵해서 이렇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어. 조셉 그 땅바닥에 뭐 하는 거? 얼굴 갈아요. 그 비탈길이랑 얼굴 간다고 지금. 예? 아 이게 와 이게, 와, 이게 조심해. 진짜... 와, 아니 살짝만. 아니 뭐, 수봉 씨 혹시 아, 수봉 씨 뭐 들 수 있는 거 조금만. 아 네. 예, 예. What are you saying? 아 우리도 다 해주네. 할게요. 예 예. 오오오오오오 피나? 피나요? 오오. 어이 까졌. 어이 아니 까졌어요 지금. 아니 좀 많이 나. 나도 한번 하겠다. 피나?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진짜 까졌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걸 시켜가지고 도로에서 아 이것도 붙이기도 너무 죄송한데. 아, 오늘 요리하다가 여기도 손 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벤징 천국이네. 감사합니다. 마데카솔 마데카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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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 이제 괜히 아 머리도 지금 반 참고 붙이고. 아, 아 미안합니다. 수, 죄송합니다. 네. 너무 멋있게 하시길래. 아 근데 이게 어, 비탈이 좀 져가지고 아, 아 진짜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머리에 반창고가 진짜 잘 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시범까지 하고 여기서 뭐 하요? 오늘 저희가 공통된 근데 자기야 자기 근데 여기가 제가... 시꺼머네. 왜 시꺼머네? 아, 아 그러면 네. 이제 오늘 수봉 씨, 네. 수봉 씨도 이제 웃음을 좀 머금으시고, 네, 좀 진지한 야. 웃음을 머금다는 거는 미소를 띄고 있다는 뜻인데, 아니, 아니. 웃음을 머금 진중한. 아. 자기야 너무 단어가 웃음을 머금고, 네. 네. 아, 수봉 씨, 네. 성익 씨, 네. 우리의 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네, 네. 뭐. 저희가 오늘 그런 질문도 좀 드렸어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 누군가를 좀 만난다면 혹시 좀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과거의 인물도 좋고 혹시 있어요? 아니 미래도 돼요. 아 저는 과거예요. 누굽니까? 아 제가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 한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생 6학년 그쯤으로 돌아가서 아버님을 좀 뵙고 싶었어요? 네 아버님을 다시 뵙고 싶어요. 아버님을 뵈면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시고 싶은 얘기라도 좀. 뭐 잘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제가 알아서 잘 컸다. 아~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네. 네. 아~ 네 좀. 아버님이 투병 기간이 엄청 기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빠랑 살아온 나날보다 아빠 없이 산 날이 더 길거든요, 지금은.
보통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형한테 술을 배웠거든요. 평소 아버님이 다니시던 술집 가서 술 한잔 해보는 게 제 지금도 소원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했는데 잘 살았다고. 지금 이렇게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형이랑 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수봉 씨는 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춤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아~ 시공간 네. 초과한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되돌려서 네, 네. 다시 춤을.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춤을 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에 가서 팀에 어떻게 스카웃이 됐거든요. 아~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 가서 그 당일에 와서 바로 공연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밤 10시 부터 해서 첫차 될 때까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공연하고 하숙에서 살았었어요. 하숙에서 살았는데 원래 하숙집이라면 일반적으로 밥도 제공이 되고 그런 곳인데 언제 한 번은 이제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서 몰래 밥 한 숟가락 퍼서 이거 먹었는데 걸렸어요. 엄청 욕을 먹었어요. 막 욕도 못 가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 그 하숙의 첫 시발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힘든 게 계속 이렇게 쌓여버리니까 봉고차에 이제 짐을 다 싣고 서울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조서에 계속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오랜 그 시간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필름처럼 파라락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또 내 위안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봉아 고생했다. 뭐 누가 보면 뭐 엄청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고향 가서는 좀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좀 편안하게 살자. 먼저 하나. 아, 예. 뭐 아무거나 고르면 예. 되나요? 국내 최초.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상의하실 수 없고요. 네. 예, 다른 분들도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얼마 전 국내 프로야구 최초로 개가 시구를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개는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리며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으로부터 암수한 쌍을 선물 받기도 했는데요. 북한 천연 기념물인 이 견종은 무엇일까요? 자,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성희 씨는 아는 눈빛이네요. 세파트. 같이 조난전 관장님이 보고 싶다. 아, 멜로디 쓰시네. 예, 북한에도 세파트가 있을 수 있죠. 호랑이를 잡는 게. 아. 핏불? 어떻게? 잠도 핏불. 자, 세퍼트 핏불 둘 중에 하나. 선글라스 왜 끼셨어요? 아, 얼굴 너무 빨라. 세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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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자, 맞추면 100만 원의 아~ 주인공이 됩니다. 정답은 풍산개. 아, 풍산개. 아, 이게 근데... 가끔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아... 또 아직 성희 씨가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하나 선택해 주시죠. 아, 불로장생. 불로장생 좋습니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과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유기 속 선호공은 이 과일을 따먹은 죄로 500년 동안 바위 틈에 갇혔고 한나라 관리였던 동방삭은 이 과일을 훔쳐먹고 18만 년을 살았다는 설화가 전해지는데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복숭아.
어? 복숭아 왜?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정답은요? 복숭아 정답! 아! 어, 뭐야? 아 이거 뭐? 어머 뭐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어머나! 아니 저기 뭐야 이거? 링글리 넣고 연양 부족으로 깨지는 잡수라고. 어이구, 아 그 전을 이거로 아니 더운데 이거로 전을 어떻게? 와 아니 아까 안 그래도 뭐 지져 죽게 하시더니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예, 드린 경우도 이거 저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먹 아니 고맙습니다. 아 저희 선물 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 아 그럼 저기 하나 뽑으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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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으세요 하나 이거. 뽑으세요. 잠깐만요. 아니, 우리가 아니 하나만. 아니 이거 잡아. 아니 저기 아니, 이거 하나 뽑으세요. 선물 하나만. 아니 선물. 아니 선물 드리려고 선물 드려요. 선물. 뽑으시기만 하면 돼. 뽑으시기만 하면 돼. 뽑으시기만. 아니 하나 아니, 뽑으세요. 아 하나만 뽑으세요. 하나만 뽑으. 예. 요거 요거. 그거 그거. 주세요. 자. 아 뽑아. 한번 해보세요. 민들레 전을 또 아니 민들레 전을 이게 더운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이거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로 자기야 아 이거 하나 진짜 아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야 아 진짜 좋다 자 축하드립니다 전동칫솔 전동칫솔 아 전동칫솔 편하게 또 양치질 하시라고 전동칫솔 봐 이분들께서 항상 예.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구강 건강을 챙겨줄 전동 칫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걸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다 참... 아, 너무 아, 여기 계셨네요. 네. 아, 네. 야, 아, 복숭아 맞추셨지? 맞아. 네. 아, 가질 수가 없었구나. 요거 좀 같이. 이거 같이 좀 드시죠, 이거. 아, 예. 야, 이걸 직접 써 주셨어요, 이거를. 아. 이거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무튼 잡숴 보세요. 네. 아, 조셉, 조셉. 예, 조셉. 네. 맛이 어때요? 아 맛있다. 아 근데 확실히 오 약간 뭐 민들레 향이 나서 쓰르르 약간 올라오는데. 아 근데 맛있다. 향이 참 좋네요. 아 맛있다. 야 이거 어떻게 또 이 민들레로 와, 이렇게 맛있다 진짜. 응?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지금 도전해서 200만 원 타셨는데 여기서 스톱하셔도 되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유키. 좋습니다. 아, 네. 아니 왜? 어차피 100만 원을 제 돈이 아니니까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수봉 씨는 어떻게 말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여기 좀 먹으면서 문제를 좀. 아 우리 스태프분들도 좀 드리려고. 네네네. 아 근데 너무 맛있죠. 이것만 좀 먹겠습니다. 먹어요, 먹어요. 아 이게 근데 너무 맛있어요. 문제를 하나 더 선택을 해주세요. 7월 17일로 가겠습니다. 7월 17일 좋습니다. 아,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입니다. 짠! 어? 원플러스 기부! 그러니까 200만 원 상금으로 가져가시고 네. 100만 원은 따로 또 이제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 기부를 하고 싶으세요? 최근에 그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씨가 예. 그 소아암 예. 병동에 가서 했는데 해외 사람들도 한국 소아암 환우들 위해서 하니까 저도 된다면은 아, 좋습니다. 소아암 예, 예. 환우들 위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7월 17일 제헌절은요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면 조선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된 것으로 조선시대 통치의 기준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2, 집현제. 아, 1. 자, 정답은요? 아, 집현제. 집현제. 아, 정답은? 만약 맞추면 200만 원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경국대전입니다. 아. 근데 진짜 수봉 씨 약간 좋아 보이는데? 보세요. 야 이게 와 이 더우신데 이거 껍질을 다 까셨어요 이거를 아 근데 저기 두 분은 장사 안 하세요? 아, 이제 가야 괜찮습니까? 예 이제 가야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감자 주신 거니까 와 맛있다 이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달지? 그러네 너무 맛있다 설탕 뿌리셨나?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갖고
감자 먹은 게. 자, 파래차 한번 뽑아보세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서. 아, 좋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실까요? 예, 네, 그쪽. 네. 종원 하세요? 너무 필요한 종원 하세요. 뭐예요? 프로펠러 모자! 형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요? 형님은 지금 유도산 가실 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동생은 머리가 까지셨고.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린다. 제일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잘 어울리신다. 아, 예. 와,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 생선 슬리퍼! 야, 어쩐지, 잘 됐어. 오늘 또 슬리퍼는 슬리퍼로 청어네, 청어. 야, 진짜 예쁘다. 딱이다. 너무 어울린다. 수목자고 성희 씨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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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두 분 다 귀여우신지. 어떤 회사 다니세요? 저 넥슨이요. 아, 넥슨이요. 아, 오늘 여기 근처에 게임 회사 진짜 많다 보니까 많이. 예. 무기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예? 무기. 예? 무기. 뭐 어디? 무기라고요? 아, 예. 아, 무기를 만드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친구 종합내기. 아, 그죠. 아, 예. 수고하세요. 네. 무기. 네, 아. 무기 만드는 회사. 진짜 무기잖아요. 아, 진짜 무기 만드. 야, 이게 무기를 만드시는구나. 아니, 특이한데? 무기 만드는 회사. 아, 여쭤볼까요? 아니, 무기. 어디 가셨지? 무기 어디 계세요? 아니, 아까 어디 가셨지? 무기 만드시는. 무기. 한화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한화 시스템 저기 보면 저기 뭐 방사포 만들고 이런. 네. 그다음 추시경도 만들고 야시경도 만들고. 아, 그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뭐 어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고요. 예. 네, 소프트웨어도 짜고 있고요. 야. 여기 검은색이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 그런. 아니, 왜냐면 이제 무기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잠깐만 그럼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또 두 분이 동갑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네, 72년생. 예. 야. 아, 배가 나가지고 밥 먹어가지고 배 나가지고 비교가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붙으세요. 네네네. 밥 먹어서 그러신 거죠? 네, 밥 먹었어. 또 뷔페를 먹었단 말이에요. 밥만 안 먹었어도 이 정도 아니었는데. 저는 신영돈 부장이라고 하고요. 아, 부장님이시구나. 예, 예, 예. 보통 그 저희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좀 부장님 정도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요. 아, 그렇죠. 아, 내가 그러니까 저 무한상사에서 유부장이 맞네요. 아,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네. 어제 부장님 아까부터 뵀는데 저랑 몸매가 똑같으시네. 아까 서봤는데 제가 일부러 뒤에서 뵀는데 제 뒷모습이랑 똑같으신 거예요. 아니, 그때 좀 막 식사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점심이 뭐였습니까? 안동찜닭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은 게 나왔네. 장땡이었어요. 아, 안동찜닭. 어우. 그러면 그 찜닭 중에서도 어떤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 허벅지 살 좋아하거든요. 저 그 이만기보다 허벅지 아프고요. 그러시네요. 이만기 씨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 옛날에요. 대우에 있는 TV 아세요? 칼라 TV 처음 나왔을 때? 네. 그거 강공 무대 할 때 옆에서 한번 봤어요. 그 텔레비전을 처음 우리 집에 샀거든요. 아. 왜냐면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 넘어왔을 때. 그때 이만기 교수님이 그때 그걸 선정하셨어요. 근데 뭐 기자님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수다스러우시네요. 아,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이가 비슷한 게 아니 그 저기 같이 일하는 그 우리 그 동료들 사이에서 네. 약간 부장님 별명 같은 거 뭐 좀 있습니까? 나르는 돈까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나르는 돈까스. 나이도 진짜 오랜. 보통 좀 체력 있으신 분들 중에 날렵하면. 아니 그 사실 요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 기밀이나 이게 좀 그. 예, 맞아요. 근데 기밀 유지가 좀 필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좀 디테일한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무기들에 대한 소개 정도는 얘기하시면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실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자주포. 자주토. 카드나인 자주포가 포 부분도 있고 포를 잘 쏘기 위해서 사격 통제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이제 밤에 볼 수 있는 장비. 야간 투시경. 미군이 제일 좋아하는 F-22 팬텀이라고 하는 랩터라고 하는 그런 레이더도 못 잡는 스텔스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요즘은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거 왜 몰라요? F-22 랩터. 우리는 이제 F-35A를 이제 이번에 도입을 하죠. 도입하죠. 빙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안 쉬어요 집에서? 엄청 거기 다 엄청 멋있어요. 원래 상식이 좋아요. 신문 보면 다 나와요. 아니 진짜 확실히 형은 진짜 신문을 보더라고. 신문을. 신문 요즘 아직도 그 페이퍼를 보세요? 아 저 페이퍼를 네. 보죠. 아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아니 그거 이렇게 봐요. 보이세요? 네 거 여기 아직 보여요. 요즘 제가 제일 힘든 아 이거 오셨구나. 무비 아,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가? 아니 저도 이제 오겠죠.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무기체계를 설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야 좀 있어 보이나요? 그다음에 뭐 요즘은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무기체계들이 많거든요. 정말 스타워즈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광성군 같이 되는 이런 무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조만간 광성군 조만간 광성검이 나온다고요? 조만간 아직은 연구 단계 있고요. 와, 야 이게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레이저 무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몰랐는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얼마 전에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 시설이 파괴가 돼가지고 진짜.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네. 그래서 반대로 조사보사인데 공격하는 게 있으면 방어를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 드론이 날라면 레이저를 이렇게 조사해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 그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좀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던 시기와 지금 신입 사원이나 뭐 또 새로 들어오는 직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이라든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 무지하게 달라. 혹시 좀 그런 거를 극명하게 좀 요즘 느끼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주 52시간이야. 아. 네. 저희 때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쉽게 하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는 게 일과였어요.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일은 회사에다가 하고 그냥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자기 파트만 딱 마무리하고 그냥 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만 워크 프로젝트 리더한테 던져주고 가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좀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어떤 각자의 시간 또 각자의 생활이 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예. 또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하면 또 꼰대 얘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꼰대. 전형적인 꼰대. 예, 전형적인 좀 꼰대인데. 예. 예. 남의 시선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분들이 보시기에 저희 옷차림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요. 저희 젊은이들은 저희 주관이 확실하니까요. 어른들 우리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좀 믿어주세요.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 당신이 살아오신 삶과 인생들을 저희들한테 무척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냐. 전형적인 꼰대죠. 전형적인 좀 꼰대인데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좀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희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왜냐면 사실 희생은 할 수는 있는데 희생을 하면은 그만큼의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렇죠. 페이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진급을 좀 해야 되고. 사실 요즘 이런 세상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즘 분들의 생각과 또 해왔던 경험과 과정에서의 이 융합 이런 것들의 소통이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로 소통하세요? 뭐 커피를 마시는 거나 그리고 회식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예전에 상사라고 쳤을 때는 뭐 대리님이시거나 그 밑에 있을 때 아 용도 씨 오늘 끝나고 우리 술 한잔 할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약속 없어요? 오늘 뭐 약속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약속인데 유부장님 오늘 식사만 하셔야 돼. 죄송합니다. 약속 있는데 제가 취소해도 되고요? 아니 좀 늦게 와도 됩니다. 아 뭐 편한 대로 해 용도 씨 편한 대로 해.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가야죠. 저, 올 거야? 예. 아니 올 거야 말 거야? 아 갈 겁니다. 저 1차 저희 아니 안 가. 아니, 약속 있으면 가. 가. 아 아닙니다. 네. 가. 아 아닙니다. 네. 가야죠. 이게 옛날 회식. 이거 옛날 회식. 요즘은 회식 가실래요? 그냥 우리 사장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내가 다 소통하자고 하는 건데 혼자만 빠지면 좀 그렇지 않나? 나중에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죠. 뭐 문제 있으시면. 와 요즘은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사실 요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깔끔하게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좀 좋거든요. 아니 혹시 내가 가끔 이제 좀 내가 나이 먹었다 좀 느낄 때는 좀 언제입니까? 요즘 이석이 햇살 너무 일찍 와요.
6시 반에 오는데 왜 이렇게 죽어요? 아, 잠이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네, 나이가 들었다. 6시 반에 오면은 후배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골방에서 일해요. 아. 프로젝트 두 데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밤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상의 이런 생각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스케치를 하고 싶은 생각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찡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뭐 회사에서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혹시 좀 뭐 20년 전에 신입사원 신현돈 씨에게 예, 혹시 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영돈이에게. 아, 영돈아. 영돈아. 그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영돈아,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선배로서 아니, 후배로서 좀 남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동료를 치거나 걔를 밟고서 올라가지 않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 놓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성과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 소중한 동료를 잊지 않는 영돈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 이게 좀 얘기하신 대로 마무리가 굉장히 귀엽게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아, 이게 참 그러네요, 좀. 아니, 그 네. 혹시라도 내게 내 인생에 단축키? 지금 필요한 단축키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Why. 네? Why요. Why? Why? 네. 왜요? 항상 all yes. 제 자음이 all yes는 항상 긍정적인.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all yes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Why가 제 단축키예요. 어렵죠? 아니, 뭐 어려운 것보다 막 이렇게 뭐가 약간 스트레스로 오는 느낌? 아, 그래요? 왜냐면 모든 걸 다 yes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보니까. 부장님과 같은 팀에 계신가요? 갔을 때 다 가셨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시간이 점심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회사는 자유 출근제를 해요. 근데, 편안하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 집에 일찍 가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단축키 하나만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뭐 어떤 게? 전 Alt M이요. Alt M 뭐예요? 엑셀을 보시면 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시면. 네, Alt M이 아세요? 왜? 같은 직장도 아닌데 왜? 병합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요? 아 엑셀 진짜. 오케이 그럼 다른 거만 갑시다. 엑셀 노래요. 네. 엑셀 부장님 좋은 엑셀 노래. 다른 걸 해줘요. 저 엑셀을 잘 쓰셔야지 저기 좋으세요. 좋은데. 아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면. 네 부장님 완전 싫대 지금. 다른 거만 갑시다. 다른 거 하나 눌러주세요. 네, 다른 거. 파이버. 프레젠테이션에. 프리젠터가 F5 기능이군요. F5 어때요? 볼래요? 네. 아, 괜찮아요? 새로 고침이요. 새로 고침? 아, F5가 새로 고침이면 괜찮아요. F5가 새로 고침이면 좋아요? 아, 예. 그거 좋네요. 예.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 아, 맞아. 근데, 다 왔다. 지금 딱 나왔네. 지금 현재 부장님한테 필요한 건 F5. 맞아요. 저도 원래 예. 그 MC나 개그맨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인생에서. 부장님은 언제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예,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들이 막 응답을 오시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게 우창케 1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예,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네. 각자가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혹시 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있으세요? 다 있을 아, 많죠. 것 같은데? 어떤 거? 프로그램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저희들은 그 유느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정말 자기 맘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죠. 막혔을 때. 그런 게 오해인데 저도 이제 PD님, 우리 작가님, 뭐 여기 뭐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눈치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렇죠. 눈치 안 보고 사시는 분은 없을걸요. 눈치 다 보시죠? 다 보죠. 뭐. 눈치 다 보시죠. 근데 그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네, 잘 보면 아 근데 좀 뭐 우리가 토크 콘서트도 아닌데 자꾸 어느 순간 아니 무슨 뭐 가는 순간 아니 어느 순간 토크 콘서트도 아닌데 부장님이 저희 둘한테 얘기하다가 네. 상대가 계속 넓혀지다가 여기 계속 모든데 아 근데 결혼하면 또 이게 왜냐면 자녀가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저희하고 얘기해요 자꾸 근데 아니 왜 자꾸 저쪽에다 얘기를 하세요 혹시 뭐 아 너무 그림이 너무 참 이게 오늘 어머 어린이들이 또 바람개비를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커가지고 다 이렇게 직장도 다니시다가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부장님 되시고
개그맨도 되시고 개그맨도 뭐, 되고 뭐 MC도 좋다. 되시고 뭐 아 저도 저렇게 네. 바람개비를 돌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You Kiss? Yes. yes Yes 좋습니다 어떤 걸 한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최종 합격 네. 최종 합격 조선시대 관리를 임명하던 방식 중 하나인 이것은요 임금이 여러 후보자 중 최종 한 명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 결정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후보 중 마땅한 대상을 고르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원? 장원 아... 자 장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낙점입니다 아 낙점 이거 그 낙점. 영화에 나왔잖아요 낙점 아... 그러니까 나중에 예. 힘을 모아서 한번 뽑아보시죠 자 하나 뽑아보시죠 아 이거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72년생 X세대 에? 자 우리 X세대 자 X세대 자 기존의 틀을 거부한다 X세대 X세대 자 오? 뭐야 야 빵 아니야? 뭐 나왔어요? X세대 수장님께 태블릿 PC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좋은 거 같다 한 번 더 흔들어 와 진짜 좋은 거 같다 뭐 이런 걸 야 역시 우리 야, 오늘 제가 조셉이 올 예스 올 예스 상당 긍정 아 이제 X세대가 드디어 부장님이 됐습니다 아 우리 전국의 X세대들 기존의 틀을 거부한다 했는데 이제는 기존의 틀이 됐네요 어, 혼자서 공부하시는데? 아, 오케이. 아, 예. 아, 저기 잠시. 어, 오케이. 아, 입으로 시원한 데들 하시는 거 아니야? 우연히. 아, 솔직히. 오해. 아, 잠 안 추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도 되냐고 하는 거 더워서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아니, 제가 그랬으면 혼났을 텐데. 아니, 괜찮은 혹시 여기 계신 분하고 토크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예,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되죠? 예. 저희도 뭐 하나 시키면서. 저희도 하나 예, 시키면서 하나. 예. 아, 이게 괜찮으면 사장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서. 예? 안 나가시고 여기서 연장으로요. 저 여기서 끝내죠, 뭐 오늘. 오시, 앉아서 글쎄요. 오시는 손님들하고 있으니까 뭐. 아, 지금 내가. 예, 예. 설마 나가기 싫어서. 제가 아, 웬만해서 오늘 형 생일이라서 테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국이 씨 자기님들이 지금 오해하시겠네. 예, 예.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님. 저는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밖에 길을 가다가 여기 혼자서 이렇게 저 네. 카페에서 뭐 공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희 회사 미팅 있어가지고. 회사 미팅요? 네, 저희 의류 사이트 회사 직원이고 거기 저희 이제 웹팀에서 일을 하고. 아, 의류 사이트 직원이시구나. 아. 어, 진우 씨는 지금 이게 몇 년 차십니까? 지금 직장 다니신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어요. 직장 설계 하셨네요. 지금 한 회사에서 6년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회사에 이직하신 거예요? 네. 아, 어때요? 지금 이직한 회사 여기 지금 괜찮습니까? 네, 자유롭고 편하고. 아. 아니, 아까도 이제 여쭤봤지만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네, 웹디자인 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자, 개 시원하세요. 원래 저희가 사실은 로드 쇼인데 네. 너무 더워하셔서 직장인 분들이 뭐 이제 이직을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직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페이. 아 페이.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스트레스. 아니 우리가 언제나 그런 자본주의가 아닌 적 있었나요? 저희는 계속 자본주의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노블레스 오블리 이제. 그러니까. 네. 대박.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오. 자기야. 어 씨. 저희 회사 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앉으세요. 오. 아, 시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셨어요? 저 시장에 물건을 좀 가지러 아~ 거기 가다. 목소리 톤이 굉장히 하이톤이셨어요. 그 극강의 기분이 좋을 때고. 아 그래요? 이거 평소의 말투입니다. 아 고향이 좀 약간 부산 아시세요? 아 대구요. 아 대구. 아 어제도요. 아, 아, 아.
아니 그럼 저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5년 차요. 아니 서울 생활 지금 5년 정도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팀장님은? 서울 말이 안 늘어요. 아니 서울 말을 좀 늘리고 싶으세요? 네. 왜요? 좀 지적여 보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가 언제가 좀 그렇게 좀 나옵니까? 화가 많이 날 때는 사투리가 나와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 아니라니까! 아 지금은 서울말 그래도 잘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서울말로 그냥 편하게 본인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서울말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완벽했어. 지금 완벽했어.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그러면 저기 본인 지역 고향 말로 대구 말로. 예. 저는 장유정이라고 하고요. 대구 살아요. 그럼 서울 말로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물 한 잔과 아메리카노 마셨어요. 공복에 아메리카노. 아니 속 많이 쓰리실 텐데. 손 떨리네요. 괜찮아요. 혹시 그 유정 팀장님은 이제 대구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오셨잖아요. 서울이 혹시 뭐 사시면서 좀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놀러 갈 때도 많고. 혹시 좀 서울이 또 약간은 조금 이런 건 좀 안 좋다는 거 있으세요? 트래픽 잼이요? 교통체증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근데 금융으로 좀 많이. 예. 팀장님, 지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한. 강박증이 좀 있어요. 그럼 강박증이 있으시네요. 아니 혹시 그 요즘 그 평범한 뭐 삶이라는 이야기를 좀 가끔 하긴 하는데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아픈데 없이 그냥 하루 잘 살았다 맨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평범한 삶이다. 네. 진우 씨는요? 저도 비슷하게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이 그게 평범한 삶. 제일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남들처럼 사는 게 아무래도 그냥 좀 평범한 삶이지 않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적지도 않으면서 유명하지 않고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랑 같이 그냥 사는 사람. 재미없이 살아가는 거.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하면 재미없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가족 모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게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거, 남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고 막 이러지 않고 순리대로 그냥 편하게 살으면 평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갔다가 또 저녁 들어서 밥 먹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이게 제일 평범한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둘 다 좀 맞벌이여가지고 바빠서. 네. 평범한 삶은 아직? 네, 좀 아쉽죠. 희망 사항이죠. 아니 그 지금 진우 씨하고 우연히 가다가 지금 뭐 얘기를 좀 직장 생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진우 씨는 이렇게 이직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페이였다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유정 씨는? 저는 프렌들리십이요. 프렌들리십이요? 직장과 직장 동료 간의 그런 좋은 관계?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한 문제를 푸시겠어요? 아니면 각자 한 문제씩 푸시겠습니까? 같이 볼까요? 같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통조림은요. 조선시대 전남 완도에서 생산한 이것 통조림입니다. 이것은 불로장생을 염원했던 진시황제가 사랑한 식재료인데요. 흔히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삼. 자, 정답은? 전복입니다. 완도. 자, 그러나 우리 뭐 또 자기 백이 있어요. 노트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진우 씨 건 제가 뽑아드리고요. 자, 유정 씨. 그건 제가 한번. 자, 유정 씨. 예. 닭다리 쿠션. 닭다리 진짜 좋아해. 그래요. 자, 우리 진우 씨 건요.
앵무새 세트 이거 뭐야? 아, 앵무새 세트? 어, 그거 많다. 야, 이거 푸짐한데요? 아유, 이거 뭐지? 저기 진우 씨 얘기 좀 한번 써보세요. 너무 브라질인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공사를 하시네, 근데. 아, 공사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공사하세요? 아니, 청소. 아,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기 달고나 가서 달고나 좀 하고 가시지. 여기. 아, 옆에 달고나 있어요? 아. 아. 아, 아 여기 달고나 사장님이시고? 아. 아, 근데 여기 뭐, 달고나 사장님이 여기 왜 여기 생긴 거예요? 아, 아. 아, 따님이시고. 아, 따님이시고. 아. 아니, 그러면은. 네. 잠깐, 괜찮으시면. 두 분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아, 그럼 아 그러시죠. 네네네. 그럼 잠깐 예. 여기 잠깐 얘기를 예. 바쁘신데 여기까지.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야, 근데 사실 진짜 바쁘신 거는 여기 저 두 분이신데 네. 두 분이 이렇게 저 촬영을 또 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지금 사실 지금 대청소 중이시라 되게 지금 어수선한 상황. 네. 지금 뭐 이게 페인트 칠로 지금 원법이 원벅이 되시고 지금. 예. 그러니까요. 앉으시죠. 아.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 전에 옛날에 한 15년 전에 통장을 좀 보고 예. 또 이제 조금 새마을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거 한 5년 하고 이제 너무 그 봉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행사도 있으면 가야 되고 그래서 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제 그만했죠. 아버지가 긴장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네. 아, 이해하셨죠? 회장님께서. 예, 예. 아, 제가 이제 네, 성함을 네. 여쭤봤는데 네, 네, 네. 아, 갑자기 그 회장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연역을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통장님에서 네. 회장님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그 통장 회장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명재예요. 아, 최명재 사장님. 아, 최명재 사장님. 최 사장님. 예, 또 성함이? 아, 저는 최효희입니다. 아, 최효희. 사실 옆에 달고나 집 사장님이시죠? 네네. 어, 사장님. 네네. 두 분 다 사장님. 네, 사장님. 예. 아... 어. 아니, 요 이발관을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한 30만 5년 됐네요. 아, 오래되셨네요. 근데 아버지가 15살 때부터 이발 일을 하셨거든요. 야. 그때는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세가 70이 다 되셨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발리를 배우신 55년 게 되시는 거네요? 55년. 그렇지. 10대 때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이발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했지 뭐. 아, 월급 안 받으시고 그냥 밥만 먹여.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아. 바닥도 쓸고 물도 길어나르고 그전에는 이런 상수도 없었잖아. 아니 그때 또 따님이 옆에서 이렇게 또 달고나 찌부를 어떻게 또 하시네요? 아, 제가 원래 방송작가였는데. 아, 진짜요? 네. 지금 5년 전부터 여기서 부모님 옆에서 달고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 작가님이셨어요? 어디? 뭐 그렇습니다. 살짝만 말씀해 주세요. 방송을 위주로 했고 일밤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아니 또 어떻게 또 우리 쪽에 계시는 분이 또 여기 달고나집 사장님으로 이렇게 만나 뵙나요? 그러게요. 아, 그 방송 작가를 그만두신 일이 뭐 좀 있으세요? 집에 일이 좀 있고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아... 방송 작가가 좀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 마음. 그 갑자기 달고나 가게를 하신 뭐 이유는 뭐가 좀 있을까요? 처음에는 호기심. 네. 이거 방송 작가 하면서 같이 주말에 와서 네. 이제 했는데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이 벌이가 괜찮고 그러면서 아 이제 바꿔도 되겠구나 내려와도 되겠구나 아 이제 내려 아. 어 근데 달고나가 전 잘 몰라서 이게 벌이가 좀 괜찮습니까? 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뛰어야 돼요 아 많이 뛰어야 돼요 행사 아. 행사를 주로 회사에서 많이 불러요 회사에서요? 네 왜요? 가족 운동회 뭐 이런 거 하면 아이들 아.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이제 달고나를 가지고 이제 출장을 나가시는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혹시 좀 아버님께서는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좀 더 해보지 그러니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 뭐 새벽 네, 뭐 2시에도 나가고 뭐. 그 친구 얘기가 알고 보면 제 얘기였습니다. 아. 제가 새벽 방송 작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지금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아, 그 작가분. 네, 제가 어디... 새벽 방송을 해서 네. 새벽에 3시 반까지 가야 되는 상황. 중지 방송 아침 일찍 하니까. 네, 제일 첫 방송이라서 그거 하고 아. 구청에 인터넷 방송 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거기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어우, 그럼 거의 매일 밤을. 그렇죠. 잠을 못 자고 한 3시간, 4시간. 아니, 그러면 삶이 이게 좀 그때를 좀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인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요? 예. 나태하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나태하죠. 지금 너무 혹사한 게 아닌가. 아, 지금 좀 나태해요? 네. 버는 건 똑같은데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로망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끔.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지금 뭐 생활에 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계시지만 아 나도 저런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 내지는 아 나도 이런 얘기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라마는 또 막 제가 또 좀 저돌적인 그런 게 있어요. 딱 꽂히면 아 해야 되겠구나 다 버리고 에. 그런 게 있어서 막상 보면은 빠져들면 아 뛰어들겠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아 지금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네. 아. 주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이 아닌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 제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고 근데 아직은 못 이룬 거죠. 근데 이루는 과정이죠. 지금 이 장사하는 것도 다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한 거니까.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따님이 좀 지금 이렇게 뭐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은 약간 그 작가에 대한 그 미련, 약간의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조금 그 계속 좀 어 뭐 그런 것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죠. 아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시간이 좀 있을 때 달고나 가지 더우면 비수기잖아. 그때 좀 글 좀 쓰고 좀 비수기 때만. 아 비수기 때는 좀. 성수기 때는 좀 전념하고 달거나 하고 그렇죠. 비수기 때는 좀 작가 일을 했으면 아 인생 이모자 그렇죠. 예. 아 그래야지 그 뭘 보니 투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아까는 저 작가 일 하실 때는 네, 너무 안쓰러우셨다고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 다른 작가는 아. 좀 했으면 아. 두 분 굉장히 좀 살갑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으세요. 친해요. 어 그러면 요즘에 그 아빠 소개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소개서 말고 네. 아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는 어떤 분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장인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있었을지 맞아요. 모르지만 지금은 이발소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없죠. 근데도 계속 꿋꿋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장인으로서 되게 본받 고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참 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네. 아빠는 장인이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장인이십니다. 그 저 어린 시절에는 또 이발소가 주는 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 네, 처음으로 면도도 해본 적도 있었고. 지금 어디 다니세요? 저요. 네. 샵에 다니고. 죄송합니다. 좀 입 좀 닫으세요. 조셉, 입 좀 닫으라고요. 예? 아니 우리 그 삼님께서도 좀 효희 씨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분입니까, 효희 씨는? 글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야, 아빠 그게... 저는 무슨 딸이죠? 네? 어떤 딸이에요? 호랭이 딸. 호랭이 딸이요? 호랭이 딸이요? 왜요? 호랭이 띠거든. 그러면은 호랭이 딸.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적이 처음. 지금까지도 긴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난 또 카메라 앞에 처음이시니까 긴장했어.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막내가 제일 나. 네, 생각 엄청 해. 어떻게 좀 고맙지만 속으로 겉으로 왜 아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안 치잖아. 이해심이 넓고 뭐 삐지고 뭐 그런 게 없어. 아빠 왜 그래? 내가 성질 부리면 아빠 왜 그래? 아이고,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뭐 그러시냐고. 술 먹을 때는 아이 아빠 저거 나 소주 한잔해. 저도 술을 전 먹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아무에게서도 안 먹더라고. 근데 스무 살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안타깝구나. 아버지의 삶이.
상 쪼가리라도 이런 게 막 이제 뭐 명패 막 이런 거 장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고. 저는 그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를 먹여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존경하죠. 아버지 일 자체, 그 아버지 자체를. 아니, 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달고나, 저도 어렸을 때 달고나를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도 먹고 했었는데 예. 이제 아저씨가 문양을 찍어주는데 어려운 문양은 5,000원을 주셨어요. 현금으로. 오, 진짜. 근데 그 요령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누르자마자 바로 굳기 전에 이렇게 뜨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굳기 전에 하는데 이게 그 옛날에는 찍어주는 분의 마음에 따라 얘를 뽑게 해줄 것인지 뽑지 않게 있죠. 아, 그럴 줄 알았어. 나 이제 드디어 듣네. 어떤 분을 꾹 눌러주고 어떤 분은 내 있더라고. 그치. 있죠? 네. 야, 있었구나. 나 이거 드디어 40년 만에 발표했네. 내가 있죠. 야, 얘기를 해주세요. 아, 달고나를 만들어서 이제 누르는데 네. 아, 이 친구를 뽑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 꾹 누르고 약간 식힌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떳떳 이렇게 누르고 끝. 그냥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뽑게 하고 싶어.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누르는 척 하지만 살살 눌러서 약간 도톰하게 만든 다음에 네. 이제 눌러주는데 마지막에 자, 꽉 찍었어. 그래서 탕 치는 게 있어요. 네. 탕 치면 그 순간 이미 다 뽑혀 있어요. 아, 그럼 손만 대도 그냥. 네. 부러져서 이제 조각 네. 조각 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럼 확실히 어린이 손님들도 매너 있는 손님, 매너 없는 손님이 확 날리죠. 그렇죠. 아, 어린 손님들도 그렇게 난리나요? 매너 있는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매너 있는 손님들은 이제 꼭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엽게 막 꼭 찍어주세요 이모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모 아니고 언니라고 하면은 꼭 찍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그러면 매너 없는 어린이들은? 매너 없는 애들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아. 이제 고르라고 해도 하참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막 그러고 이제 막 찍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아 뭔지 알겠다. 네, 네. 그러고 그게 아니었다고. 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못 뽑겠네요. 그렇죠. 복수라는 게 있으니까. 심기를 건드린 친구는 절대 못 뽑아요. 절대 못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네. 용을 써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성공에 가깝게 가져와도 아주 조그만한 트집을 잡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 이건 안 된다고. 네, 네. 그렇죠. 아,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을 드려요. 예. 여기 원래 바르는 거 견적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는 딱 이거 하자마자 야, 100만 원 벌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100만 원 타면 200만 원 버네요. 그렇죠, 200만 원 버는 거죠. 혹시 100만 원 타 한번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야 뭐 좋은 거 사드리고 싶고 그렇죠. 아니 좀 100만 타면 여기 수원 왕갈비가 또 맛있으니까. 아 이제 너무 질려서. 아 그래요? 아니, 수원에 너무 오래 살아서.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꼬막 솥밥이. 자기야 꼬막 솥밥 좀 그만 얘기해 지금. 아. 어 아시죠? 네, 네네. 그거 알아요? 맛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점심 먹어야 되는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있어요? 칼국수? 칼국수 어디? 어디? 텔레비전에 좀 나오고. 아 그래요? 맛집인데 80 넘으신 할머니가 보이는 재미도 있고 드시는 것도 맛도 괜찮고 시간이 지금 1시 다 돼가요. 이제. 1시 다 돼가면 이제 이동하시면은 시간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막혀 딱. 아 이게 좀 역시 방송 일을 하시니까 네. 어레인지를 쫙 해주시네. 자 그럼 일단 두 분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좋으면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를 얘기하시면 돼요. 유키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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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눈물. 눈물. 아, 좋습니다. 자 눈물을 선택하셨어요. 네. 자 두 분이 상의하셔도 되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흔히 이 동물의 눈물이라고 하면 거진 눈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이 동물이 먹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동물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침샘이나 눈물샘이 자극되어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아버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겠어요? 상의를 하셔도 되고 뭐예요? 강아지 아니에요? 아버지.
어 지금 아버님께서는 강아지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개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저도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아 우리 집 개를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강아지 아니야 네 저희 집 애가 아닌가 그랬더니만 그건 아닌 걸로 자 정답은요? 네. 악어 악어 자 악어의 눈물 맞추면 정답 100만원을 저희가 드리는데요 네. 자 정답은요? 악어 정답입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아, 진짜 현금. 예. 아, 그럼요. 바로 들어요. 세금도 안 띄고. 예. 예. 행사 하는 분 뛰었네요. 아, 행사. 야. 오늘 페인트 두 분이 칠하시면서 100만 원. 그리고 퀴즈로 100만 원. 오늘 하루 200만 원. 혹시 그러면 따님은 잠시 저희 달고나로 좀. 달고나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옮기시죠. 아, 예, 그러시죠. 아, 네. 달고나 좀, 좀 한번, 예. 아, 여기시구나. 네네. 아. 지금 오픈은 안 해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럼 한 번만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네. 아, 설탕을 일단 뿌려놓으시고. 저걸 그렇게 해야 이제 안 붙으니까. 아, 네. 작업을 해놓고 모양은 뭐로 하시겠어요? 여기 토끼 강아지 토끼 주세요 토끼 토끼 아 별도 있네 별도 많이 쓰는데 별이 좀 어려웠죠 별이 별 어렵죠 야 확실히 스냅이 다르시구나 아 이게 확실히 아, 아 이럴 때 이거 냄새 아주 좋잖아요 네. 아 이거 노래 들 때 아주 잘하죠. 잘하죠. 제가 제자랑을 하네요. 어떻게 미운 어린이인가요? 아 저희는 어린이인가요?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죠. 착한 어린이. 자 이렇게 눌러주는데 이렇게 두드려주면 건들기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요 작업을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아. 아 거의 다 아. 여기 벌써 뜯어지네. 어, 거의 뜯어지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거의 뜯어져 이거 지금. 야 이거 야 그냥 빠졌어. 야 그냥 빠졌어요. 성공. 와 그냥 빠졌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예쁘게 됐네.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그냥 나와 그냥. 와. 야 그냥 착한 어린이들 그냥 나와. 네. 예. 네. 아, 미운 어린이도 네,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미운 어린이. 안녕하세요. 뭐 찍어드릴까요? 저는 그거 장미꽃이요. 장미꽃은 없습니다. 아, 왜 없어요? 저기는 있던데 옆집에는. 저 자동차요. 자동차요. 자동차. 여기서 고르세요. 아 자동차요. 여기서 말고 자동차. 아, 여기서 고르. 여기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비행기 같은. 아 비행기 싫어. 자동차. 비행기 싫어. 비행기 싫어. 너는 비행기 안 해. 비행기 안 해? 안 해. 그럼 가. 아줌마. 아줌마. 네. 그러면 요거 할게요. 하트. 요 쉬울, 하트. 요거 쉬울 것 같다, 이거. 어, 이거 되게 쉬워. 네, 요거 쉬울 것 같아, 되게 쉬워. 하트. 그래. 지금 일단 댓글을 안 하네. 하트는 뭐 거의 다 뽑힌다고 봐야지. 와, 나 이거 완전 쉬운 거거든요. 빨리 주세요. 시간 없어.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어? 잘 된 것 같은데? 땡, 이건 내가 바로 뽑지. 그래, 한번 해보렴. 어,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거 그래도 깊숙이 박혀가지고.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아, 집요한 어린이에요. 와, 쉽지 않을 거예요. 뒤가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나오게 찍어놨어. 이게,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되긴 되는데. 이거 부러지네, 이거 부러져, 이거 부러져. 아. 아, 근데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저희가 저 계산을 하고. 자, 우리 저 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100만 원 타시고 축하드리겠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진짜 멋진 작품으로 한번 또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어우, 꽉 앉아서 멋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하고 있어요? 아, 기차 기다리더라고. 아,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네, 55분 차인데. 아, 그럼 시간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잠깐 저희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아, 그러시죠. 아유. 아니, 계단에 이렇게 좀 앉으셔 가지고 너무 아, 네. 아, 멋있게 앉아 계시네. 아니,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계셔 가지고 어디로 오늘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집이 순천이라서. 아, 그럼 서울에 잠깐 뭐 오신 거예요? 네. 네. 아, 몇 박 며칠 계시다가? 지금 6일 정도 있어요. 아, 꽤 계셨네요. 네. 그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죠. 뭐 하고? 하염 없이 그냥 술 먹고 돌아다니고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짐이 어디 있어요, 짐? 아, 짐 그냥 가방에 좀. 아니, 근데 옷 같은 거 이거 좀 6일 동안. 아니, 옷 안에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내려가실 때 되니까 왠지 그 서울을 떠나다는 허탈함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에. 그냥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뭐가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어. 그 얼마나 노셨어요? 얼마나 노셨어요? 하루에 그냥 한 3,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눈이라고? 네. 제가 보면 아까 여기서 하염없이라는 단어가 주구장창 농구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몇 시쯤 눈을 떠서 몇 시까지 노시다가 주무신 거예요? 그냥 해 뜸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주무셨구나. 네네. 해 뜸은 자고 해가 조금 더 많이 뜨면 일어나고. 그럼 뭐 첫째 날은 어디 가셨어요? 첫째 날은 그냥 와서 친구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잔 것 같아요. 자고 이틀째는 어디 가셨어요? 이틀째도 아마 저녁에 친구 집에서 그냥 술 먹고 잔 것 같아요. 3일째는요? 3일째는 그 아는 동생이 또 수원에 있어가지고 수원. 네, 수원 가서 그냥 뭐 하염없이 또 술 먹고 잔 것 같고. 시내 구경은 안 가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네, 그냥 친구 집에만 있다가 술 먹고 잔 것밖에. 보통 그 서울에 와서 돌아다니시는 적 없고 이 시간 보내고 있다가. 아, 근데 친구는 직장을 가면 집에 혼자 계셔야 되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친구 집 청소에 가고 친구도 따로 이제 어제는 회식하고 와가지고 자꾸 술주정을 부려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아침밥 해준다고. 아이고. 이제 찌개랑 다 끓여놨는데 찌개 끓였냐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나 내일 민방위 가야 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넌 찾을 수 있다. 네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너무 서울 생활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를 불러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지금 받고 가시네요. 네. 아, 근데 술을 너무 이렇게 저 일주일 내내 드시면은 좀 약간 좀 그 좀 그러지 않으세요? 건강에도 그렇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먹다가 요새 네. 이제 일 그만두고 나서 좀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하느라고. 아, 그렇군요. 그 어떤 일을 그 전에 하셨는지 여쭤봤습니까? 요리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요리를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7년. 아, 꽤 하셨구나. 약간 또 저 내가 하던 일에 네. 약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들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네, 계속 이제 본방 시간에는 이제 TV를 잘 안 봐가지고 집에서. 예, 예. 그 시간에는 거의 뭐 어디 취해 있거나. 네,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자기야. 네, 솔직하게. 아, 이거 좀. 그 다음 날이나 항상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 네. 우리 거 다운까지 해서 보세요? 네. 아, 진짜요? 아, 다 보셨어요, 혹시? 네, 다 봤어요. 우리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시계빵 하시던 그분. 아. 아, 그 열쇠가게. 네, 열쇠가게 그분. 좀 약간 좀 취하신 상태에서 좀 보셨나 봐요. 네. 아, 뭐가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냥 그분이 그곳에만 계셨다는 거. 맞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사실 7년 됐는데 나는 좀 일상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40년을 그 사실 좁은 곳에서. 네, 그분 빼고는 다 바뀌셨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 퀴즈를 좀 이렇게 보셨으니까 맞춰보실 텐데 다 맞춰본 적도 좀 있으세요? 아니요. 몇 단계에서 좀 보통 떨어지던가요? 그냥 불안해서 다 불러놓고 꺼놓고 안 보고 있다가 그 지나가면 다시 오고 다시 와서 보고. 아, 왜 담배 못만 그냥 내가 틀렸으면 자존심 상할 거 내가. 자, 그러면 유 키즈 예. 오케이. 원래 다섯 문제잖아요. 네. 저희가 세 문제. 아. 그리고 만약에 주관식 문제를 선택하시면 주관식은 한 문제입니다. 한 방에 끝나요. 본인 선택하세요. 주관식, 객관식. 하나, 둘, 셋. 저 객관식 갈게요.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화이팅! 노벨상은 매년 10월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는데요. 다음 중 노벨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은 무엇일까요? 1번 수학상, 2번 화학상, 3번 경제학상. 자, 노벨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입니다. 1번 수학상, 2번 화학상, 3번 경제학상.
5초의 여유 드립니다. 5, 4, 3. 3번 경쟁. 3번 경쟁.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1번 수학사입니다. 그래도 차 시간은 딱 맞춰서. 차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급해가지고. 네. 그것만 아니었어도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차를 늘리고, 차 시간을 늘릴 거 그랬나 봐요. 제가 원래 아니, 늘렸었는데 줄여가지고 시간을. 아니 혹시 이게. 늘렸었는데 줄여가지고 지금. 2시 반 차였는데 지금. 55분 차로 바꿨는데. 상황이 또 이렇게 됐네요.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뭐 누구 있어요? 네, 민방위 잘 갔다 오고. 네. 집에 찌개 남았으니까 그거 먹어라. 무슨 찌개 끓여 주셨어요? 고추장 찌개. 아,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까. 아, 야, 어울리시네. 네. 아, 너무 어울리신다. 제가 기차까지 쓰고 갈게요.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되게 말씀 재밌게 하시네요. 아, 재밌게 하시네요. 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도산공원. 아, 혼자서 도산공원에 웬일로 오셨어요? 예? 네? 길이 이러가지고. 왜 길을 어디 가신대요? 아니, 엄마랑 아프면서 밥 먹고요. 네. 저 싱가포르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어디 가시는? 압구정역을 가려고. 아, 그러면은. 압구정역이요? 시골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기념관이 있길래 좀 잠시 들렸어요. 아, 압구정역은 여기 나가셔가지고. 네네네. 뭐 차를 타고 가실 거 아니면 걸어서 가요? 아니, 걸어서. 걸어서 가면 꽤 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도산 안천 선생님의 여기 또 기념관을. 아니, 처음 와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 잠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혹시? 아, 네네.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 예, 아, 네. 네, 이리 오시죠. 어휴, 큰일 뻔했다. 아닐 뻔했다. 아니, 이렇게다가. 이렇게 뭐, 자기가 꽃이 아니야. 아, 네네. 이리 오시죠. 네,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아, 여기 앉지 마시고요. 의자는... 아, 오늘 두 번째입니다. 네, 네, 네. 한 분은 이렇게. 네, 네. 아, 이거 네. 이길 수가 없다, 진짜. 아, 진짜? 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연히 가다가. 네네. 네.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이렇게 길 잃으신 분을.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모자를 잃어버리신 분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렇죠. 오늘 처음입니다. 길을 잃어버리신 분은. 아, 그러면 저기, 여기 한국에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네,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아, 10년 아. 넘게 싱가포르 살다가. 아, 그럼 여기 저기 이 압구정은 잘 모르셨구나, 지리를요. 네네네, 잘 몰라서. 아. 그 지도를 보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어머님과하고는 좀 식사를 뭘 하시고?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되셨어요? 네, 샤브샤브. 정성을 다하는 데서 드셨나요, 여기? 정성을 다하는 데가 있나요? 아, 여기 그 가게가 정성분이라고? 아, 진짜야. 심피피를 하면 안 돼. 심피피 아니라. 아, 진짜. 저는 그 최간에서. 아, 최간에서. 아, 최간에서. 최간. 네네네. 재밌으시네요. 네? 재밌으세요. 아, 더 재밌으세요. 네네. 조세호 씨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 유재호 씨는 알죠? 아, 네네, 유재호. 예, 예. 아, 저는 전혀 잘 모르시고. 아니요, 저희 방송을 봤어요. 아, 이거 봐.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챙겨봤어요. 어, 싱가포르에서? 아니, 싱가포르에서 우리 유지를 어떻게 보셨지? 국내에서도 아직 챙겨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아직 솔직히. 네네. 이게 좀 서서히 우리가 이제 그. 팬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네. 해외에서 챙겨보셨다니 지금 너무 지금 뭉클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왜요? 아니 너무 즐겨보던 프로였어서. 아 진짜로요? 아 진짜요? 빼먹지 않고 다 봤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잃어버리신 분 봤어요. 오! 남산에서. 왜? 네. 어디? 남산. 남산 아닌데? 네, 모자이를 소대문. 아, 연희들입니다. 지리를 잘 몰라. 아 지리를 잘 몰라. 산 있는데. 아 맞아요. 아 산입니까? 아니 그 얘기하실 때 성함을 아 안 여쭤봤나요? 아 네네 저 권윤나라고 합니다. 윤나 씨. 아 윤나 씨죠? 네 윤나. 윤나 씨. 네. 어 윤아? 윤나. 윤. 아니 윤나요. 나. 나 자신할 때. 네 나 자신할 때. 윤기가 흐른다의 예, 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나. 예 윤나. 아 근데 윤나. 성격이 좀 약간. 아니 저도 그런데 좀 급하신 편이시고요. 나. 윤나. 혹시 그럼 몇 시까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한 7시. 7시에 아, 또 저녁 약속. 시간이 그러면 너무 많이 긴데요. 네. 네, 저녁 약속 또 어딘데요? 저녁 약속 선릉역이요. 여기 가면 만화빵도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좀 괜찮게 돼 있어요. 만화빵.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거길 안 가실 거죠? 네. 전혀 생각이. 진짜 별로죠. 네. 네. 사실 싱가포르에 지금 뭐 살고 계시고 네, 지금 네.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싱가포르로 또 돌아가요. 저 일요일 날 또 다시 가요. 아, 가세요. 휴가를 내고 와서. 아,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또 다니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저 지금 프랑스 은행에 다니고 있어요. 프랑스 은행이면 그냥
회사명을 얘기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 네. 아마. 아, BNP 파리바라는 회사명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면 얘기해도 있는 회사예요. 있어요. 아, 아, 있어, 있어? 예, 예. 그럼 다시. 자기가 머리만 보고 있어요. 아세요? 프랑스에서 건배제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볼래? 와, 이거! 이거, 아, 이거 볼래? 이거 아, 아마 아유. 프랑스 네. 그 은행이니까 네, 네. 이거 하면 빵빵 터질 거야. 이거, 야, 이거는 진짜 네,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이거 조세호 씨 아버님이 추석 연휴에 하셔가지고 빵빵 네. 터진 거예요. 프랑스 건배제. 네네네. 아, 마숑 하면 드숑 아세요? 네, 자, 마숑! 드숑! 잘한다. 네. 아, 잘하시네. 네. 싱가포르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뭐 잘은 이게 뭐 가끔 여행으로 가거나 한 적은 있어도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싱가포르는 좀 어떤 곳입니까?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살기는 되게 좋아요. 아, 치안도 그러니까 좋고. 그렇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치안하고 뭐 네. 물가는 비싸지만 그래도 살기는 좋은 나라여서. 네. 아니 그 사실 저희가 네. 아는 싱가포르는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껌뱉으면 껌뱉은 뭐 벌금 태양 맞고 태양 맞고 굉장히 좀 예. 네. 어때요? 좀 그런 거 좀 심해요. 네. 껌을 안 팝니까 그럼 싱가포르는요? 껌 안 팔아요.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고요. 아, 그러니까. 아, 예. 가져오시면 안 돼요. 뭐 담배 이런 것도 반입이 안 된다고. 아, 네네네. 불법이에요. 아, 아 흡연 장소가 따로 있군요. 그 안에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어? 저 길빵을 되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길빵이 뭐예요? 그 길 가다가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아, 연기를 뿜으시면 야, 그게 저한테 이렇게 아, 길빵. 아, 예. 아, 저는 좀 한가닥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은어로, 은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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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은어도 예. 담배를 담배 연기가 길에서 핀다는 걸 이제 길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봐요. 예. 간접 흡연. 아, 네, 간접 흡연.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어, 저는 근데 한번 싱가포르 가서 그 뭐죠? 사자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물러 아, 물러하는 거. 몰라요. 네, 랜드만 어. 저희 그 가족들이 예전에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기념품을 하나 사왔는데 한동안 집안에 그게 계속 울려 퍼졌거든요. 뭐요? 아니 그 이제 뭐 사자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나 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오. 싱가포라, 싱가포라, 하니 아일랜, 싱가포라. 이걸 한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싱가포라를. 싱가포라, 싱가포라. 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싱가포르 옆에가 대만인가요?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은 찍으시는데 소문은 내지 마세요. 아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여쭤봤어요. 오늘 만나신 분들 어. 한턱을 낸다라는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예전에 그 스님들께서 밤나무 밑에서 그 밤을 진짜 이게 턱이 나갈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아. 속된 표현으로 아, 예, 그만큼 정도로 그냥 배불리 먹었다는 데서 아. 한턱 냈다라는 아, 게 좀 유래가 됐다. 뭐 그, 그런 어,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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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네요. 턱이 나가요.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으시는데 소문은 내지 마세요. 국민 MC니까. 죄송합니다. 네, 뭐 턱이 나갔다든가 이런 거. 저희가 다 전문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 해시태그. 밤껍질이, 밤껍질이 턱에 찰 때까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스님이 턱이 나갈 때까지 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딱 한 번, 잘 제가 한번 걸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정해 주시죠. 우리 어, 스님들께서. 네. 밤 껍질이 턱에 찰 때까지 아, 밤을 드셔서 나가는 건 아니죠. 네. 턱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약간 비아냥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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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실 저희가 오늘 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꽃가게에서 네. 좀 그 얘기를 좀 나누다 왔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꽃도 좀 구입을 하고 네. 혹시 그런 기념일날이라든가 이런데 뭐 꽃 선물 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 꽃 선물은 제가 꽃을 별로 잘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막상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걷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 그러면 기분이 좋죠. 아 네. 꽃을 싫어하지만 그런 네네네네. 기분이 괜찮아요? 어때요? 그러면은 꽃송이를 백송이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 세어 보니 99송이에요. 그걸 물어봐 주세요. 왜 한 송이 갑니다. 왜 99송이야? 마지막 한 송이는 너. 아. 아 싫어요? 제가 좀 아닌 거 같아요. 너무 싫어요? 너라는 송이 한 송이. 어. 너무 친구예요. 그래서 노래를. 네? 네? You raise me up. 향수 냄새가 뭐. 꽃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자기야. 아 이거 별론가 봐. 네, 별론가 봐. 혹시 100만 원이 생기면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100만 원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이요? 네. 아, 이거 약간 웃음이 좀. 아, 네네네. 네. 맞네요, 뭔가. 옷도 많이 사고 싶고요. 네, 그리고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와서 첫 월급을 타서 왔어요. 그래서 아, 그거를 아, 첫, 네, 첫 월급을 타고 와서 아. 이제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리고 네. 이제 엄마, 아빠 드리다 보니까 제가 쓸 돈이 정작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옷을
사가려고 했는데 못 사가게 생겼었어요. 아, 만약에 이게 받게 되면. 야, 이거 진짜 받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꽤 하신 줄 알았는데 요번에. 아, 네네네.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초달급 타고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돌아가실 때 그래도 뭐 하다 못해. 네, 선물도 좀 사가야 뭐 조금 그래도 돼요. 뭐 네, 크진 맞아요. 않더라도 뭐 그래도 한국 네. 갔다 왔는데. 네. 기념품 뭘 사가나요? 저희는 오히려 해외 나가면 기념품 사오는데 네. 예전에는 하회탈 목걸이 같은 것도 이제. 아, 근데 리액션이 크시다. 네, 네, 그냥 네. 아, 진짜.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윤나 씨. You kis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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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어휴, 18 편도 못 코트 밟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코트 밟은 거 아니야. 뭐 길지도 않은 걸 뭘 잘 밟아요, 제가. 코트 밟은 거 아니에요? 안 밟았어요?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주관식. 좋아요. 주관식, 주관식.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아, 자, 혹시라도 문제의 답을 아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절대 답을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요. 이 동물을 신성이 여겨 국외로 반출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동물이 흙속을 돌아다니며 토양을 이롭게 하여 대지의 창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흙속을 돌아다니는? 그렇죠. 자, 5, 4, 3, 흙속을 돌아다녀? 2, 1. 정답은? 정답은? 전갈인가요? 자, 전갈. 자, 정답은요? 전갈을 선택하셨는데요. 정답은 지렁입니다. 아, 지렁이구나. 아셨나요? 모르죠, 저는. 저는 몰라요. 아, 아쉬워요. 아, 좀 아쉽네요. 네, 그렇지만. 혹시 제가 선물로 드리면 받으실 마음이? 아, 네네. 요거 선물로 줘요.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압구정역은 이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아, 네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하고 계셨어요? 부서진 거, 빼는 거. 아, 이거 빼신 거? 아, 부속을? 아. 아, 이거 이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 아. 아, 버리려고. 아니, 혹시 뭐 괜찮으시면 저희랑 얘기 좀 한번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얘기 좀 나누실 수 있겠어요? 예, 좋죠.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늘상 너무 짜여진 것 같아. 맞지? 나는 이게 자꾸 아니라는 걸 그냥 그러니까 저희 처음 뵙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처음 보죠. 어, 그걸 다 해보네.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아이고. 신당 1동 12통장입니다. 아, 예, 예. 아, 저기,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신당 1동 12통장님. 통장님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장님은? 주민들한테 구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달도 해주고, 동네 이런 거 정리도 좀 하고, 예. 최근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뭐 좀 알린 뭐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에는 무더위 쉼터, 아, 여기 옆에 있더라고요. 예, 여기 노인정. 예, 예, 맞아요. 예, 예. 아, 그런 거 좀 필요해요. 예, 예, 예. 조금 이 무더운 여름을 좀 그 잘 나기 위한 그 좀 방법이 좀 있을까요? 될수 있으면 시원한데 좀 집에서라도 샤워 좀 하고. 예. 햇볕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햇볕이 엄청 뜨겁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 어머님이십니다. 아, 어머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장남이시. 아이고. 아, 근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네. 어유. 아, 신하 씨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90이에요. 네? 아유. 아이고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적에는 38년생. 4월 10일. 모적에는 38. 아, 가만 있어 봐. 가서 수박이라도 갖다 쪼갤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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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고 올게. 아니,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머님이셨네. 아니, 씨. 아니, 어머님이 너무 저기 건강하셔가지고 여사님께서는 진짜 말 그대로 이 해방하고 이런 걸 다 보셨겠네요. 해방되던 해는 나는 누명절 때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 춤추고 그랬어요. 야, 그걸 저 다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네요. 기억하지요. 예, 통장님은 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통장님은 이게 선거를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 주민센터에서 예. 여기서 차원하면 저거 해줘요. 차원하신 거예요? 아, 그,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후보가 있는 지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아, 이거 통장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뭡니까? 보람이요? 예. 크게 보람은 없고. 통장하면서 뭐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귀찮은데 나가요. 해보세요. 지금 여사님께서 어떨 때는 귀찮은데 나가신대요. 아 그래도 무슨 일만 있으면 분명. 아니 두분님 너무 재밌으세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전에는? 내 사업이라고 봉제업을 좀 하다가 그거 잘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뭐 저거 하다가 식당도 좀 해봤고. 아유. 제일 바보가 자영업하는 사람들 제일 바보예요. 집세 내야지 세금 내야지 지금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거 뜯고 있어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지갑에 이렇게 보면은 돈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지갑에 돈이 많아요. 아 돈이 많아. 여사님도 좀 용돈 많이 받으세요? 아드님이 주셔가지고. 주지요. 아 그러세요? 흉한지 몰라요. 어제 아. 어제 며느리가 월급 줬대요. 아 우리 저기 어머님한테요? 네. 며느리가 월급 타면 한 달에 꼭 30만 원씩 남은 채 줘요. 남은 채 딱 아침에 줘요. 참. 어머니 그 여사님 그걸로 뭐에 많이 좀 돈을 쓰시는 편이세요? 부자예요. 뭐 모으세요? 모으세요? 예? 이렇게 모아놔. 10원도 안 써요. 모아두신다고. 모아두신다고. 나는 제일 마누라한테 미안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예. 같이 살아서 이렇게. 대충 부모 아유, 모시고 아유. 살아요. 뭔가 그러니까 나는 뭐 진짜 저 예, 예. 대단하시네요. 내가 그 재금을 내놓으려고 네. 이 방값을 해서 방을 구해봐라. 아 둘이 좀 다 나가서 살아라. 구해봐라. 그래서 줬더니 며칠 가서 같이 살랍니다. 아이고. 그게 제일 고마운 게 난 우리 마누라한테 제일 고마워요. 저희가 오늘 좀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네네네. 드리는 게 있는데 흔히들 한 우물 파는 게 좋은지 여러 우물 파는 게 좋은지. 한 우물 파는 게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처음에 동사무소 그 일하자 너희네 네. 일하잖아요. 신청을 하려고 갔어요. 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가님께 저거 하면 내 집을 사냐, 전세를 사냐, 달고 그놈을 더 사글세를 사냐 그렇게 이걸 더 좋게 그래. 만들라고 하고 더 맛있게 만들라고 하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해야지. 여기서 연하를 다른 거다가 그래 터져 만들라고 하면 또 똑같은 식이 된다.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두 분이 각자 다른 얘기를 네네. 좀 하시긴 하셨는데 어찌됐든 한 우물을 그래도 파야 된다. 파야 된다. 아니 저희가 이게 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더니 그놈이 취직해갖고요. 월급 타가지고 할머니 용돈을 하고 두 번 붙였더라고요. 두 번 붙였어요. 용돈을 더 붙였어요, 두 번을. 두 번을 붙였어요. 2,000달러, 2,000달러? 요즘 그 평범하게 산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게 평범하게 사는 건가요? 어, 여사님은 어떠세요? 평범하게 산다는 거? 그렇죠. 그래, 또 오라고, 또 오라고. 아들이 연락이 개별이 왔어요. 네. 뭐 올 수 없느냐 그래요. 둘째 나는, 아드님 얘기하시는 거죠? 정부에서. 나는 얼마나 해도 갈 수가 있지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 아, 지금도 아, 내가 조금 욕심부리면 욕심부리는 만큼 아들 며느리가 민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네. 그게 아, 제일 평범해. 저 그만해 저기. 아주 저희 씨. 지금 좀 자체적으로 좀 여쭤봐야지. 아, 저, 아,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저 아드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내가 자랑할 건 없어요. 없는 게 뭐냐면요. 예. 시댁에서 10년을 10살에 하고서 재금을 났어요.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8살에 취약동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 나와서 재금이라고 나왔으니 예. 무언 돈을 가지고 갈치겄어요. 그래서 못 갈쳤습니다. 그게 조금 미안하신 모양이에요. 참, 참 아파요, 마음이. 항상 아파요. 그거를 제대로 조금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고 한 게. 작은 아들은 대학교까지 가르쳐서 아... 미국으로 유학 다녔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대 흐름인데. 응?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내 복이에요, 복. 예. 응? 그렇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좀 섭섭하거나 서운해 하신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게 부모님들이 응? 저를 뭐 안 가르치려고 학교를 안 보냈겠습니까? 저는 저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둘째 아드님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학까지 뭐 이렇게 다 가셨는데. 네, 걔는 대학까지 가가지고 저기 하다가. 아 그러면 혹시 형님께서 또 이렇게 뭐 학비나 이런 거 또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 아니에요 그건요? 아, 저는 또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아 제가 좀 멀리 나갔군요. 저희가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신 100만 원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100만 안 받아. 왜요? 유재석 씨가 주는 거 아니니까 안 받아. 아, 유재석 씨가 주는 거면 받아요? 네. 아, 오늘 생일이시니까 드리세요. 네. 생일이에요, 생일. 아, 그러면 제가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유퀴즈! 뭐 풀어도 한번 풀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좀 뽑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뭐 도망, 세계 문화의 유산. 8월 29일. 8월 29일이요? 네. 네. 자, 1879년 8월 29일은요. 이 인물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 인물은 일제강점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식을 한 후 일본 경찰에 체포돼 3년간 옥고를 치렀는데요. 이 인물은 광복 한 해전인 1944년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시무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글쎄,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한 분을 맞추시면 돼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 뭐 김구밖에 생각이 안 나. 아, 김구 선생님.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으로 하시겠습니까? 정답은요? 그렇죠. 자, 정답은요. 아내 네, 한용훈 네.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전에 저희가 한번 시무장에 갔었죠. 갔었죠. 예.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네. 저희가 저 자기 백이 있어요. 나는 이리 봐, 빨간 거. 예. 여사님도 하나 뽑으세요. 그런 거지. 자. 아, 좀 직접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이거 뭘로씩 뭐가 나올까? 바게트 쿠션? 쿠션. 닭다리 쿠션보다는 이게 훨씬 난데. 예. 비계. 네. 예, 예. 어떠세요? 좋은데요. 자, 그럼 저기 여사님이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기청정기? 어? 공기청정기 축하드립니다. 예. 아, 공기청정기. 근데 통장님 이것도 분해해서 파시면 안 돼요. 분해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요. 예. 일로 오시죠. 아, 네네네. 네. 다시. 아유, 안녕하세요. 아, 혹시 괜찮으시면 얘기 잠깐만. 저 뭐 공부 준비생인가요? 아, 저는 퇴근하고. 아, 퇴근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오늘도 일하셨어요? 아, 그 혹시 얘기 좀. 아, 괜찮으세요? 어, 요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가 잠깐? 아, 그래요? 어.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길이셨어요? 아, 저 본가 가려고. 아. 어, 근데 여기서 자취를 현재 하고 계시네요? 네, 현장이 여기 있어가지고. 현장이요? 아, 예, 저는 건설 쪽. 아, 건설 하시는구나. 오늘 근데 근로자의 날 아니신가요? 아, 네. 근데 현장 좀 일이 바빠가지고 잠깐. 다른 분들은 좀 쉬는데 나는 일하러 가면 좀 약간 기분이 조금 어떠세요? 어, 근데 뭐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직장 생활 본인이 하실 때 좀 가장 어렵다고 할까요? 어떤 게 좀 가장 힘드세요? 사람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 네. 아, 그게 좀 제일 힘드세요? 좀 아싸, 인싸 뭐 좀 이런 그런 아, 게 있잖아요. 본인은 좀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인싸입니까? 아니면 아싸? 네, 전 좀 아싸요. 아, 그래요? 아, 네. 좀 낯이 많이 가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네. 말씀도 참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네.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막 좀. 많이 소심해요? 네. 좀 어릴 때는 소심해가지고 그 만차인 버스를 안 탔어요. 아, 만원인 버스를요? 아, 너무 불편해가지고. 왜요? 왜냐면 퇴근 시간에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그럼 지금 엄청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지그시만 바라보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이 지그시만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아니 근데 쑥스러움 타는 것 치고는 또 인터뷰는 되게 좀 흔쾌히 이렇게 좀 허락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속 얘기를 걸... 이렇게 하시길 거절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또 마음은 약해서 아, 사실 저기서 봤을 때 알아봤거든요. 아 근데요? 알골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아 혹시나 아 혹시 그래, 알골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뒤로 빠졌는데 아. 아까 막 막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이제 좀 우리가 편해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슬슬 농담도 좀 아, 네. 하시고 네. 저 궁금한 게 월급에 들어오시잖아요. 네. 본인한테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떤 부분에? 먹는 거에 제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뭐 많이 드시는데요? 치킨 같은 거. 자취하다 보니까 밥하기가 귀찮아서. 아시켜가지고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치킨 드세요? 근데 요새 좀 다이어트 한다고 한 두 번 정도. 제가 좀 많이 먹어가지고 두 마리씩. 한 번에 두 마리요? 그럼 일주일에 네 마리 드신다고요? 아니 아까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그 대신 다른 날에는 저녁을 아예 일일 일식해요. 아, 일일 일식으로 치킨을 네. 두 마리 드신다고요? 아니, 일일 일식을 하는데 그럼 치킨은 언제 드세요?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좀 아, 수요일하고 일요일 아, 아,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치킨 두 마리씩 드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치킨 오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수요일 아, 근데 그쵸, 먹어야죠 아, 오늘 먹는 날만 본관 가서 이제 또 먹어 본관 가서,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다 두 마리를 드셨어 네 두 마리 드셨어 무도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아, 저 그런 거 싫어요 아, 진짜? 너무 단 음식을 싫어해요 음료? 음료는 거기서 뭐 콜라 주잖아요. 네. 그거 그냥 좀 먹죠. 콜라는 안 달아요? 근데 음식이 단 거랑 그거랑 좀 달... 아, 음료가 단 거랑? 어, 음료는 원래 달잖아요. 네. 단 것도 있고 짠 것도 있는데 네. 단 음식을 안 달아요. 아. 초콜릿 이런 거 싫어하시고? 네. 젤리? 네,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 그런 거는 원래 달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저만의 규칙이 있어요. 저 이해해주세요. 저 정리했어요. 나만의 규칙으로 정리했어요. 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라.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해됐어. 알았어, 알았어. 표정이 좀 알았어, 알았어.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았어요. 표정을 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그거 내 잘못했어요. 본인의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 같은 게 좀 뭐가 있으세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해본 건 없는데 뭐 가게 하나 아 가게 하나 운영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가게를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저 고깃집. 어 근데 지금 전기 쪽 일을 하시는데 고깃집이요? 네 그거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원래부터 하고 싶어. 저희가 오늘 그 공통적으로 다른 분들께도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 씨도 10대의 직원 씨에게 직원이니까 네. 직원에게 한번 직원아 딱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10대의 직원 얘기를 해주세요. 맞아, 맞아. 10대 직원에게 직원아. 여자인 친구들한테 많이 잘해줘. 지금은 외롭다. 아, 그때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아니, 그때 그래도 친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 다 이제 좀 뿔뿔이 이제 뭐 각자 이제 삶으로. 아, 좀 더 그 관계를 계속 끊고 유지를 해서 네. 내가 지금 아, 또 그 중에 하나 누구 네. 아. 핸드폰 잊어버리고 그러다 아. 보니까. 아, 혹시 평소에 이상형 뭐 이렇게 있으십니까, 혹시? 아, 이상형이요? 네. 내 여자친구였으면 아 이런 분이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레드벨벳 슬기 부은 아 슬기 씨 괜찮은 씨 좋아요 슬기 씨 빨간만 궁금해한 슬기로 이행시 한번 해보자 슬기로 뭐 이렇게 아 그래도 뭐 예, 오랜만에 또 이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지 이행시가 꼭 자기야, 네. 얘기 생각하지 마. 좀 엄청 생각했어요. 왜 저런 생각했어요? 슬픔, 슬픔보단 기쁨. 슬픔보단 기쁨. 자, 편하게. 해보세요. 자, 슬. 슬. 슬기야. 슬기야. 기. 기다려 오픈할 때까지. 빨간만. 아, 잘하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저 지금 뭐 생각했냐면, 슬로베니아 괜찮다. 아, 난 슬. 와. 야. 어, 뭐, 강아지가? 어이, 깜짝이야. 왜 넌 누구니? 야, 너. 아는 강아지예요? 아니 저도 그
야,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네.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예, 도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키워드는 두 개 남았는데 하나 선택을 좀 해주시죠. 돈으로. 돈. 아. 네. 자, 문제 드립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화폐 속 인물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태어난 인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율곡이. 예? 율곡이. 만약에 맞추시면 100만 원에 예,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율곡이. 자, 정답은요? 율곡이 아닙니다. 아, 뭐 깜짝이야. 아우. 자, 세준. 미안합니다. 아, 너무 민망해 하셔. 아, 내가 아, 부끄러워. 아, 이제 불 아,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아, 이게... 아, 미안합니다. 아, 너무 미... 아이 아,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 내가 그, 아, 미안합니다. 그 역사를 제가. 몰라서 부끄러워가지고. 아, 저도 아, 이렇게 해서 와! 하다가 이제 감았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원래 이게 아, 저희는 이제 MC 분인데 이해해주세요. 예, 예, 예. 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미안합니다. 아, 너무 미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하지만 정답은 율곡이? 정답은 세종대왕이세요. 아, 미안합니다. 귀 좀 제가 좀 어, 많이 뜨거우세요. 아, 부끄러워가지고. 어, 어휴, 진짜 아, 귀가 좀 많이 뜨거워. 못 맞춰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래? 우리 자기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안에 캡슐 안에 이 자기백 안에 TV 최신 핸드폰, 노트북 무선 청소, 공기청정기, 에어프라이어 토스터기 그리고 생선 클리퍼와 우리 조남지대 세트까지 많은 인싸템으로 채워져 있어요. 조남지대라고 혹시 아세요? 조남지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조남지대 그냥 뭐 느낌. 느낌에 조남지대 뭘 것 같으세요? 조남지대. 그 뭐 이름표를 뭐 지대대처럼 네? 아 이름표를 이름표를 아 지금 거의 맞았어. 맞았어. 이름표 그 지지대처럼 이렇게 뭐 받쳐 놓는 거 아니야? 조남 지지대. 아 예 예. 조남 지지대. 아, 이제 거의. 너 비웃는 거 아니야? 사람이 모르는데. 조남 지지대. 자, 휘적. 자, 뽑으면 하나 드립니다, 그냥. 휘적. 아, 조남 지지대 너무 웃겼어요. 아, 설마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조남 지지대? 마음 너무 좋아. 아, 조남 지지대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 다섯 글자입니다. 어? 조남. 조남 지지대 아닌가? 자, 지팡이 의자. 와. 지팡이 의자. 자, 지팡이 의자. 아, 이거 좋은 거예요. 거의 지지대 같은 게 나왔네. 네, 네. 말이 씨가 됐다. 말이 씨가 됐다. 나를 지지해 주세요. 네, 네, 네. 예, 나의 지지대. 네, 조남 한번 앉아보세요. 지지대. 아, 네, 네. 예, 예. 어? 제 키에는 딱 맞네요. 예, 예. 어, 어때요, 어때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으세요? 네. 이거 이름을 조남 지지대로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섭. 네, 네. 자, 조남 지지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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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요, 근데? 아니 뭐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이제 예. 프로그램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아유 네. 어르신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어요? 여기 저 수원 살다가 예. 2년 전에 이사 와갖고 아. 여기 지금 시장 둘러보고 있는데 예. 잘 나오니까 텔레비도 잘 나오고. 아 근데 안경 쓰시죠 여기? 아 근데 안경 쓰시죠 여기? 아니 저. 뭐 좀 사셨어요? 네, 좀 먹을 거 좀 샀지. 뭐 사셨어요? 두부. 아, 두부. 아, 두부. 어, 뭐 그, 두부 부쳐서 드시려고요? 네. 예. 네,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아, 두부 좋죠. 불용성 탄수화물. 예. 좋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럼 여기 누구랑 같이 살고 계세요? 집사람하고. 아, 두 분이서만? 수원에서 네. 사시다가 일로. 아, 아, 네. 아 자녀분들은 그러면 어디 계세요, 다? 아들은 이제 저 성남에도 있고 저 수원도 있고. 아니 뭐 혹시 저 뭐 명절에 보시긴 보겠지만 자녀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혹시요? 이제 오면 얘기해야지 뭐 아빠가 이런 데서. 아니 그래도 올 때 이거 좀 사와라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보세요. 그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뭐 살짝 뭐 해야 돼. 아이 봉투나 하나 가지고 오면 좋지. 아 그러면 저기 예. 자 그러면 저기 다른 거 말고 한번 보실게요. 봉투 좀 갖고 와라 사랑해. 봉투 열연. 그럼 여기 좀 앉아서 얘기할까요? 앉을까요?
뭐 앉으시죠 뭐 여기 좀 앉으시는 거죠. 밥 드시는데 가야. 아니 그래도 아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 일로 오세요. 일로, 아, 일로 오세요. 잠깐. 너무 일로 와서 좀 얘기 좀 나눠요. 아, 저,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자 여기 앉으시죠. 네. 아이고. 자 지금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 이야기가 또 예 좀 길어져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했습니다. 사장님. 써야지. 아 쓰셔도 돼요. 아, 안 쓰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네. 안경도 왜 이렇게 위로 올리셨어요? 아 이거는 눈이 이제 먼데 거는 잘 보이고 아. 앞에 거는 이제 잘 보이고 먼데 건 잘 보이고. 이거 이제 예 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네, 뭐 저도 그렇겠지만 이제. 다 그렇게 되죠. 네. 아니 혹시 추석이 되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자녀분들이 뭐 또 어떻게 되십니까? 뭐 자녀분들은 이 둘 아들딸. 아 아들님 따님. 그 추석인데 예. 추석에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있다면 아 그렇죠. 예 듣고 싶은 말은 뭐 가족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아 건강하세요. 듣기 싫은 말은 아버지 저 뭐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얘들아 올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봉투 가져와라. 조금만. 아 조금만 갖고 와라. 많이는 말고. 아니 좀 그 내 인생의 풍년하고 아까 뭐 내 인생의 흉년을 좀 얘기를 내 인생의 풍년하면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풍년은 이제 일하고 재미있게 돈 벌 때도 흉년이고 예. 내 인생의 흉년은 사회 나와서 이제 일할 때 잘 안 나갈 때 아,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렇지 그때가 흉년이고 그럼 그거 빼고 엄마 휴대폰 사줬을 때 폐렴 흘렸을 때 얼마나 아팠어?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어. 응. 지금 이럴 때 예쁘고 있으면 그래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 나이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좀 일만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얘랑 어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가기 싫었는데. 5학년 때요. 왜요?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언제가 제일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똑같이? 네. 왜요? 공부 때문에. 안 됐어요? 네. 무슨 과목이 제일 좀 안 됐어요? 수학이랑 영어요. 10년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2018년 1월이요. 새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요? 새학기는 매년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왜 딱 2018년 1월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좋았어요. 7월 15일이요.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40일 전에 제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때 아기를 처음 딱 안았을 때 돈, 무슨 명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진 것 같은, 네. 흉년은, 아, 가족이 아플 때가 제일, 결혼을 하고 두 달 지나서 저희 시아버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아프셨거든요.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마 흉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요즘 세상이 제일 풍년인데 또 몸에 또 병이 와가지고 추석을 하잖아요. 요새 세상이 좋아서 여태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 인생에
언제가 제일 흉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60년도에 좀 어려워가지고 좀 애기 낳을 때 쌀로 만침 가지고 내 죽 먹고 이래 살았어요. 뭐 고민 같은 거 없어요? 걱정이나? 아이고 걱정을 하면은 많지요 많지요. 네. 근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늘어. 아 맞아요. 걱정은 묻어줘야 되고 내면 안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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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 저 서울서 여 이 사람들 따라왔어. 아 아시는 분이세요? 진짜 여 오래간만에. 진짜 여 오래간만에. 35년 됐다. 저를 본 적 있어요? 배우서 봤잖아 동이동에서. 저를요? 언제? 동이동에서. 언제 뵀어요? 아 그게 닭발 딱 내민다 야. 봉아. 봉아. 저 바지물 아니에요? 바지물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네. 저런 표현한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아저씨 이거 웬일인겨? 저 서울서 이 사람들 따라왔어. 아 아시는 분이세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아는 분이세요? 35년 됐다. 아직 보네. 저를 본 적 있어요? 배우고서 봤잖아. 이게 고향 사람인가 봐? 여기서. 저를요? 언제? 봉아. 저를 보여준다. 아니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괜히 안 해치는 거예요. 35년 만에. 아니 근데 저는 그렇다 쳐도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 모르는 사람인데 반갑게 해줘야지. 아 그래서 그러지.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아이 나 참. 아니 그리고 보통 오리발이라고 하지 않나요? 닭발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 저것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러니까요. 사람.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인사 저렇게 또 뭐 반갑게 해주시니까. 아이 나 너무 아 가르치는 뒷모습이 어쩜 저렇게 재밌는지. 예. 100만 원 타신 분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만 원 타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아이고. 있으니까 예. 다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내가 쓰고 싶은 건 혹시 없으세요? 여기 뭐 5일장 나왔는데 사고 싶은 거라든가. 아 그거는 저 과일이나 하나 사 먹으면 돼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You kids? 예. 예. 자, 이 중에 키워드를 네. 하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물결이네. 잔잔하고 반짝이는 가을 물결. 잔잔하고 반짝이는 가을 물결 문제로 드립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시에서 이 단어는 잔잔하고 반짝이는 가을 물결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잔잔하고 반짝이는 가을 물결. 자, 답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5, 4, 3, 2, 1. 자, 정답을 모아주셨습니다. 정답은요, 추파입니다, 추파. 아, 추파를 보낸다. 이게 가을추의 물결파. 자, 일단 그렇지만 저희가 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죠. 여기 있는 거 하나 뽑으시면요, 네. 해당되는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좀 추석이라서 좋은 것들로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별말씀을 뭐 좋지 않으세요? 막 고르면 돼? 네. 저는 이 노란 거 좋아하는. 노란 거. 자, 노란 거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또 아, 하나 있구나. 아침에 준비했어요. 자 일단 치맥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보너스가 먼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일단 치맥 세트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선생님. 아, 어머나. 어휴 뭐야. 뭔데요? 아, 아 선생님하고 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한데. 아유. 아이고. 이... 뭐예요? 아니. 아니 저기 어르신. 그 치맥 세트가. 왜 또 뭐. 아, 혹시 써보실 수 있을까요? 선물. 아니, 이거 이렇게, 이거 쓰고. 네, 잠깐만, 한번, 예, 한번 쓰시고. 잘 어울리나?
물로 안경을 고안경 말고 요안경으로 한번. 맥주 안경으로. 잘 써야지. 아이. 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린다고.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석 보너스. 잠깐 이 친구 멈출까요? 예, 멈춰주세요. 자, 보너스. 곶감 선물 세트 선물로요. 보너스 곶감까지.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야.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것도 선물로 가져가세요. 아이고, 예. 여기 또 다른 데 써먹어야지. 다른 데가 또 써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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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지고 가시. 예, 사모님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말년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는 게 뭐라고 하겠어? 아유,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 어, 또 만났어요? 어? 언제? 아까, 아, 그, 아니, 그 35년 만에 그분 아니세요? 아유, 아유. 어, 아저씨, 이거 웬일 생겨? 아는 분이세요? 35년 됐다. 오래간만에. 아는 분이세요? 35년 됐다. 언제 보세요? 닭발 딱 내민다, 야. 아저씨, 촬영하는데 와가지고. 어, 아이고, 아니, 어디,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 뿌렸어. 아니, 저를 35년 전에 어디서 봤다고? 거기 있는 거 왜? 거기는 뭐, 돼지갈비. 예. 부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못 먹어요. 저랑 막걸리를 먹었다고요? 막걸리인가 뭔지 하여튼 한 잔 먹었어, 그때. 술 안 마시는데? 아니, 그리고 아까 저기, 저희 그 앉아있을 때, 선생님께서 계신데, 모르시는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아까 그분이요. 아, 그 사람? 예. 대리 공근 안 됐지. 어쨌든 사장님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아까 그분을 또 여기서 뵀나? 그 풍기역에서 뵀던 분은 어떻게 또 다른 단서만 남겨두고 훌훌 떨어졌어요. 형이 막걸리를 엄청 마신다는데. 아, 너무 웃긴다. 안녕하세요. 여기 왜 찍으러 왔어요? 저희 촬영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나 문제 잘 맞히는데 봤는데. 아, 보셨어요? 그럼. 아, 보셨어요? 그럼. 나 잘 맞히는데. 아, 그러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지금 집에 가는 게 잠실 오단지 여기로 오면 내가 다 맞춰. 아, 여기는 도시 동네가 아니고. 아, 잠실 오단지로 가면은. 그럴 거면 내가 잘 맞히지. 잠실 오단지 내 이름 좀 봐라. 누구이신데요? 몰라요 나도. 뭐시다고요?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우리 언니네 동네. 문제 맞히실 수 있어요? 어. 아, 진짜요? 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아, 해보실래요? 어? 그럼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신 있다고 그러십니까? 오단지 보면 잘 맞아요. 야, 아, 여기 저 오단지는 저희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앉으시죠. 예, 예. 아니 그 저기 어떤 일로 여기 오셨다가 지금? 저 시장 봤다니까 재래시장. 우리는 오단지는 재래시장이 아니고 마트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을 좀 찾으신 거구나. 근데 왜 또 언니분이 사신다고? 언니분이 살고 우리 친구분이 여기 옆에 오픈이네. 칼국수 거기 맛있어요. 가보세요. 아, 칼국수집. 네,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 그 저기 100만 원 혹시 이거 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타신 뭐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옷 사 입고 싶어요. 예? 옷 사 입고 싶으세요? 어떤 옷을 좀? 반우신 게 있대요. 반우신 게 있대, 롯데백화점에. 아, 맞습니다. 우리 동네 롯데백화점 반우고 있어요. 아, 그게 얼마인데요? 그거 120만 원인데 유재차 치고 좀 20만 원 보태줘. 아, 이거 살면 타시고. 아, 이게 뭐. 아니, 그 주차이가. 네. 유재석 씨. 네. 제가 진짜 반가운데요. 네. 여기도 돈 많은 거 알고. 네. 여기도 재벌이야. 예. 제가요? 저 아닌데? 맞아요. 저 아닌데 무슨. 아, 맞아. 아버지도 부장. 아니, 근데 그게 좀. 소문 잘못된 거죠, 뭐. 여사님. 저 엄청 부장. 아버지도 부장. 맞아, 맞아, 맞아.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근데 아버님 막 그렇게 부장 아니에요. 부장 맞아요. 그렇게 부장 아니에요. 어머니, 아파트 썼다가 잘못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예전에 좀. 아, 알았어, 알았어. 100만 원 가져갈게 그러면. 아, 아버지가. TMI, TMI. 아, 그만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여사님. 아니 근데 그 저기 파카가 꽤 좋은 건가 봐요. 120만 원이면. 말해도 되나? 예. 네. 잭리 클라스하고 아이더하고 네. 네. 블랙야커. 아. 토롱 이렇게 네 가지 왔대. 아, 코스 네 가지 중에 그 네 가지 중에 뭐가 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토롱. 아유, 솔직하시네요. 돈이요. 솔직하지. 아, 그러니까 사고 싶은 패딩이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딱 보자마자
저거로구나. 저거로구나, 그렇지. 내가 좀 보태서 사더라도 저거로구나. 저 돈을 잡아야겠다. 네. 아, 그래서 지금 가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동료도 아닌데 버스 가려고 그래서 유재세 딱 보니까 아, 그래서. 저거구나. 그러니까 뭐 저희들하고 토크 이거 보셔도 아, 그냥 오로지 패딩을 사기 위해서는, 상금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예, 이건 방송을 보신 적이 있고. 예, 방송. 그래서 잡아서. 잡아서. 예, 그리고 풀고. 풀고. 뭐 아니면 방송 타는 거고. 아, 둘 중에 하나는. 어, 그래. 아, 뭐 방송 타는 거는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죠. 보여줄수록 좋은 거지. 아, 어, 보여주면 뭐. 아, 그 뭐가 좋으세요? 보여주면 우리 아들한테도 면목 있고. 어. 며느리한테도 면목 있고. 전 세계는 아니겠지? 전 세계는 안 아니거든. 전 세계는 아니고 저기 뭐야 5단지까지 가겠지. 아, 5단지는 가죠. 아 근데 5단지를 자꾸 얘기하시는. 아니 사실 방송금 타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유머스러워요 내가. 어, 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끌어줘요 나도. 뭘 끌어줘요? 요새 제 밑에. 제 밑에 아무도 없어요. 제 밑에 누가 있어요? 아니, 뭐. 노래도 잘하지. 어 노래 잘하세요? 어떤 노래 잘하세요? 진짜 잘해요. 아 그러면 노래 하나 뭐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뭐 할까? 뭐 아무거나 뭐 하실 수 있는 거. 뭐나 한번 뭐 박수! 박수! 뭐나 먼 남쪽 하늘 아래 오. 그리운 거야. 여사님 근데 이 정도면은 가수 하시기는 조금 힘들어요. 웃겨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웃겨주는 겁니다. 근데 좀 쉽게 풀어주세요. 아 내가 그러니까 물론 뭐 저 재밌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죠. 너에게 웃음을 줄 터이니 문제는 더 쉽게 가라. 그러니까 얘들아 나 토크 자신 내가 웃겨줄게. 대신 너네들도 나한테 내가 패딩 사게 돈을 다오. 이것인 거죠. 예. 아 이거 좀 한 걸 거라 해야지. 뭘요? 요거 좀. 아 루즈? 네.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예. 점이라 좀 빼고 올게. 이렇게 만날 줄 알았어. 점을 빼고? 무슨 퀴즈를 하시려고 점을 빼고 와요. 그 패딩을 만약에 사가지고 입으시면은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그 패딩을 입고? 첫째, 유재석 씨한테 만나고 싶고 감사하니까. 아, 아이고, 어,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만나고 감사하니까. 만약에 되면. 아, 만약에, 아, 만약에 되면. 네, 제가 네.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셋이 사진 하나 찍고 싶고. 아, 패딩을 입고. 근데 연락이 분명히 안 될 거예요. 네, 방송국에 네. 연락할 거예요, 제가 여기.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금을 탔는데 너무 옷을 입고 다녀 너무 감사해. 이거 알리고 싶은데 이거 이 프로를 좀 자주 해라. 뭘 자주 하죠? 마침 다행인 게 또 바로 옆이 은행이에요. 그 바로 옆이 후리네 칼국 집이요. 우리 동생네 집이요. 그래 가다가 만난 거예요. 여기를 자주 와요. 그러니까 사시는 것은 5단지고 네, 여기는 후리네 칼국수가 동생이고 그 옆집이 언니.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오 우리는 5단지. 어 근데 저는 어머님보다 호탕함, 솔직함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아까 5단지에서 어머님 이름만 얘기하면 다 다 알죠. 뭐 어떤 걸로 유명하신 거예요? 이웅경 회사님은 5단지에서? 난 배를 많이 하는 거. 아, 좀 많이 베푸시는구나. 네, 이것도 사실은 저희 백화점에 배달이 돼요, 우리 집으로. 어, 근데요? 근데 여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재래시장. 야, 이런 나름의 그 가치. 네, 내가 네, 굳이 네. 편안하게 발품 그렇죠. 안 팔아도 충분히 그렇지만. 아, 배달까지 와요. 이게 또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우리가 저 예,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솔직히 보면 죄송한데 막 이렇게 재래시장도 살리고 막 한 120만원짜리 팬들을. 저는 여기서 하나로. 아니, 그건 좀. 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아니, 근데 이 여사님. 아니, 안 돼. 여사님.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You kiss?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건 주관식은 한 문제고요. 요건 이제 객관식. 세 문제인데 어떤 걸로 선택하시겠어요? 요거 한번 뽑아볼까? 좋아요. 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80년대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사람은요. 최근 8천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을 통해 홍콩 누아르의 황제라고 불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정답. 주윤발. 주윤발. 만약에 이걸 맞추시면은 바로 옆에서 100만 원. 네. 그리고 패딩. 자, 정답은요? 주윤발 정답. 자 맞췄어요.
아, 좋아, 좋아. 자, 자. 야, 와, 자. 자, 이제 어떻게 해? 네? 어떻게 하실 거야? 100만 원 가져갈 거야. 자,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웃으시네, 왜 웃으시냐고. 저희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사실. 나 돈 드리는 거요? 여기 TV에서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진짜예요. 혹시 저희가 저 돈 타가시면 듣고 싶은 음악 깔아드리거든요. 뭐나 먼 거야 깔아줘. 뭐나 먼 거야, 예. 자, 저희가 우리 이 여사님께 자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까지 가져갈 겁니다, 이거. 네, 소개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CCTV 설치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뭐예요, 여기는? 아, 아, 저기 지금 달고 계시네요, CCTV를.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CCTV, 아유, 특이하네. 아유, 아유, 굉장히, 아유, 모델 같으시다. 네. 키가 크시고. 여기 카페 관계자세요? 아, 이게 아니고. 아, 이거 스타일도 그렇고, 오, 야, 솔직히 우리보다 더 연예인 같아요. 아까 그 사장님이시고. 네네네. 아 그럼 야, 괜찮으시면 저, 사장님하고 네. 저기 같이. 저 주은이 친구예요. 이주은. 아 진짜로요? 어 재승 형 스타일리스트 주은이 친구시네요. 주은이랑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아 진짜. 아 지금 요즘 연락을 안 하고. 아니 연락 계속해. 오늘도 했어요. 아, 뭐라고 오, 연락했어요? 오늘 뭐 이태원 올 일 있다고 이따 커피 사 마시겠다고. 아 여기 와서. 여기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우리 같이? 어, 네네. 그래요? 아,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네. 여기 알바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 네. 사장님은 안 사장님은 되세요? 사장님은 안 돼요? 같이. 네? 가볍게 그냥 네. 얘기하시면 돼요. 어, 그럼 오시죠. 아, 그럼 잠깐, 예. 네. 아니면 여기 2층 있잖아요. 저 옥상. 사장님, 옥상에서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아, 예. 아, 네, 네. 아 그러면 먼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사장님이 지금 바쁘시다고 먼저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 김명훈이요. 명훈 씨요? 네네. 아, 지금 대학교 어. 다니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휴학했어요. 아 휴학 중이시네요. 어, 좀 휴학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제가 여기 적성이 맞지 않았는데 약간 아... 좀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 저는 패션 디자인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옷 같은 거를 수출하고 싶어요. 어, 일단 저 약간 어, 딱 봐도 약간 스타일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좀 티가 나는 게 어, 알이 없거든요. 아, 네. 네,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코끝에 좀 걸쳐 쓰신다든가 이런 거 조금 약간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시력이 나쁜데 알 네. 없는 거 써요. 그러면 여기 밑에 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3주? 그러면 요 알바 하시기 전에 뭐 다른 알바를 또 하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이게 처음이에요. 깔짝깔짝은 했었는데 제대로 알바한 거는 처음이에요. 어떤 알바들 어, 그동안 깔짝깔짝 했던 게 뭐예요? 저 그 수학여행 교관 알바 한번 했었어요. 오, 수학여행 교관 알바? 어, 독특하다. 네. 아, 네, 그거 할 때 재밌었어요. 뭐가 아, 재밌었어요? 어, 왜냐면은 그 처음 본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러면서 예. 뭐 그렇게 해주니까 뭐 예. 그런 것도 재밌었고. 아, 내가 뭔가 주고 네, 뭔가 대접받는 거. 네, 박수세번 시작하면 이제. 한번 해봐요, 어떤 식으로?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학생이다 치면. 뭐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네. 아, 아 네, 야, 네, 야, 네, 야. 자, 박수세번 시작. 네, 이러면 좋아요. 아, 그럼 다른 것도 뭐. 그 다음에 PC방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어, 근데 알바에. 그건 어땠습니까? 아, 근데 그건 좀.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신 이유는 뭡니까, PC방은? 그만두라는데요. 아, 그쪽에서? 네. 아, 나는 좀 계속 있고 싶었어요. 아, 아 네. 그쪽에서 조금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아, 네. 여기는 좀 일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 여기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어, 되게 그 사장님들도 되게 어.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어. 갑질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굉장히 조금 그 프리하게, 어, 프리하게. 네네, 아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시고. 네네. 앞으로도 좀 별 뭐 어떤 이변이 없는 이상 계속 여기 좀 당분간은. 아, 네, 하고 싶어요. 아. 아니 지금 저 친구인 저의 스타일리스트 주은 씨가 네. 이제 뭐 이쪽에 좀 있잖아요. 네. 어 이쪽에 관한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예, 주은 씨는 뭐래요? 잘 맞는데요? 어, 네. 가끔 힘든데 되게 좋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가끔. 어, 혹시 뭐 그냥 친구니까 뭐 이런 때문에 힘들다 할 때. 혹시 어 저의 이름이 혹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저 때문에 뭐 힘들다거나 뭐, 혹시 뭐 그런 얘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당연하죠 그런... 이러다 보면 아 근데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좋으시다고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네. 뭐 좋은 이야기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오세요 아 여기 오세요 예 아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 뭐예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알바가 너무 좋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오, 맛있다 이거. 아, 사장님 뭐 이렇게 또 커피까지 이렇게 주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거 같은데. 어디? 케냐. 아니요? 아, 케냐 아니? 저 한 입 마세요. 어, 마셔봐요. 어디 건지 아시죠? 어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냥 마시실 거예요? 목 말라서.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어, 아, 난 또 뭐, 딱 마시고 어떤, 어디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그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지금 저 뭐, 한 3주 정도 여기서 일하셨는데, 본인은 좀 되면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있으라고 할 때까지 좀 있고 싶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 친구가 알바를 처음 해본대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알바는 처음이어서. 어떤 알바? 도련님이시더라고요. 아, 지금 잠깐만. 이 친구가 알바를 처음 해본대요. 저도 이런 알바는 처음이어서. 되게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냥 마실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아니 이게 좀 갑질은 없는데. 아, 제가 아, 지금, 오히려. 아, 조금 약간 아니, 어떤 그 어떤 부분이 아, 좀 그러세요? 보통 이렇게 일하러 오면 네. 아, 뭘 하고 있으면 돕던지 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할 거 없냐 물어보는데 예. 뭘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뒤집을 치고 하늘을 이렇게. 아니 조금 전에도 아니 워낙 편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인터뷰 좀 하실래요 그러면은 아 잠깐만요 사장님 괜찮을까요? 이걸 물어보고 예. 바로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는데 아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제가 여기 커피 마실 때부터 눈치챘어야 되는데 제가. 어, 그분은 어. 10시에 와서 뭐 해요? 나 처음에 왔어요. 청소해요. 청소하고. 네. 선풍기 먼저 쐬고. 어, 와서. 너무 더웠대요. 오는 게. 어, 명호 씨. 아, 일단 땀이 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자마자 일단 선풍기 쐬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려드리는 아메리카노 먼저 드시고 아니, 아메리카노 한 입 드시고 한 입 드시고 어, 근데 사장님 이 정도면 마음속에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아직 그런 건 아니죠 사장님? 아 네 예, 예, 아니에요 예. 아, 혹시 그 명훈 씨를 그 알바로 뽑은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잘생겨서 뽑았는데 잘생겨서 아, 잘생겼어. 아, 이게 기준이. 아, 그, 저 명호 씨가 저기 좀 많이 닮으셨네. I love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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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타는 청춘에 나오시는. 아,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 예, 아, 예. 아, 좀 닮았어요. 어, 예, 예. 포지션. 안경 벗으면 이동욱 씨 닮았어. 어, 벗어봐요, 벗어봐요. 네? 안경 한번. 어, 있네.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어, 동욱이 형 있어요. 있어. 어, 약간. 어, 있어, 있어. 저 그 아는 그 주우재 씨라고 무대도 하시는 분하고 있으시고. 아, 이거 사장님이 진짜 말 그대로 얼굴 보고 뽑았다. 아니, 혹시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좀 드리는 질문 있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어. 있는지. 사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지. 아, 전자예요. 생각하는 대로. 좀 살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 노력해요. 아. 아주 많이. 왜냐면 아, 생각대로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열 번에 열 번은 잘 안 돼서. 네. 오케이. 명훈 씨는 어때요? 저는 후자 쪽 살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살면서 뭐를 했을 때 어, 여기에서 단점이 찾아지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 고쳐나가는 약간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 우리 사장님께서는 혹시 좀 20대 사장님께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20대를 좀 불안하게 보내셨어요? 네,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일어나지 않는 일 계속 생각하고 아, 그래. 네, 두려워하고 아, 근데 사실 저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데 하,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아, 우리 명훈 씨는 20대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사장님이 20대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아, 근데 20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우 씨는 그치.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뭘 살면서 약간 어떤 단점을 저에 대한 단점을 찾으면 고쳐야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혹시 명훈 씨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혹시 뭐, 요즘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네, 뭘 아. 해야 될지. 아. 뭐가 가장 어울리는지 나는. 혹시 명훈 씨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냥 근데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지금처럼? 네. 그럼 네가 멍 때리고 싶으면 그냥 먹을 때로 된다? 그래도 된다, 사실. 사실 그래도 필요하면 내가 부르겠다. 내가 아, 좋다. 아, 사장님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네. 아, 진짜. 네. 아, 이런 사장님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키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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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를 골라보시죠. 이색장소. 좋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 관광업체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1,050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중 꼭 들러보아야 할 이색장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위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대형마트, 2번 PC방, 3번 찜질방, 4번 고속도로 휴게소. 4번. 고속도로 휴게소. 네. 어, 왜요? 먹을 거 많아서 유명해질 것 같아. 아, 그래서 휴게소일 네.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4번 고속도로 휴게소. 정답! 나 난 찜질방인 줄 알았는데. 와, 저도 찜질방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아니, 너, 고속도로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이색적이어서. 와, 일단 자. 저 100만 원. 100만 원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킵하고 이제 명호 씨. 자, 명호 씨 갑니다. 자, 여기서 마치면 명호 씨도 100만 원. 야, 저 조선 최초로 갈게요. 조선 최초. 아, 조선 최초. 역사에 그래도 좀 다시 있다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조선시대 최초로 유배당한 동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물이 동물? 자,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 동물은요, 조선 고위관리를 죽인 혐의로 전라도의 섬으로 유배당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후각 능력이 뛰어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저 곰 하겠습니다. 아, 왜 곰을 하셨나요? 뭔가 호랑이는 아닐 것 같고. 곰. 그래서 곰을? 네. 정답은요? 코끼리입니다. 와. 코끼리. 아, 이거 본 것 같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예. 우리말에 코끼리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가?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아. 자,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는 100만 원 타셨고, 네. 우리 그러나, 자기 백이 있죠. 야, 너 오늘은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예, 왔다 갔다 하죠? 아, 막, 뭐라고 해야 되는데. 네. 어머, 어머. 어, 오늘, 어, 약간 무슨 영화 같아요, 영화. 네. 오. 자, 그러면 네, 자기백에서 명호 씨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안에 휴대폰도 있고요. 뭐 오. 진동철솔. 아, 전동철솔이죠? 네. 진동철솔이라고 전동 진동철솔은 뭐. 네, 미안합니다. 전동철솔, 믹서기. TV도 있습니다. TV. 우와. 우와. 제가 보나요? 네. 전 이거요. 좋습니다. 자, 자기님이 한번 네. 네. 제가 한번 해 볼까요? 네. 뭡니까? 오. 무선 청소기. 야. 우와. 야. 어, 오늘 저 이거. 우와. 아. 우와. 자, 축하드립니다, 명훈 씨. 감사합니다. 야. 정말 오늘 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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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신 거예요, 정말. 와, 대박. 대박.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어쩌고 오셨어? 아유, 촬영하러 왔다가. 어디 어디? 여기 그냥 성수동 그냥.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성수동 뭔 촬영이에요? 뭐 이것저것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습니까? 네? 가볼 만한 데가? 가볼 만한 데. 우리 행각공장 선전집이지. 어딘데? 31년 전의 회사. 백화점 철물 짓기 대한민국에서 아, 여기 누가 큐를 주신 거예요? 네. 세면전에서 큐 큐를... 아, 대표님이십니까? 아, 예, 예. 아. 아 대표님이세요? 네. 아 그럼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어요? 뭐요? 아, 인터뷰 뭐, 예 인터뷰 여기 88년 11월부터 예. 3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인터뷰 예 인터뷰네 선전만 했지.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뭐, 어떻게 나가면 뭐라고 됩니까? 선전을 하실지 성수동 철물 짓기 예. 행가 예. 31년 아, 선전은 잘하시는데 토크는 그런 그런 거 모르고 왜 갑자기 나 깜짝 놀랐네. 아, 저 이제 가요? 가요? 뭐 여기 이거 근데 저희를 절로 끌어간 거는 네.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 뭐 특별하게 볼 것이라고 다 여기 1층이라 철물 그 쇠 종류 뭐 노코로라 혹시 안에서 아, 안에서 숨어 계시다가 여기 지금 가이드를
아, 여기는 또 좀 건물들이 오래됐나 봐요. 그렇죠. 다 여기 옛날에는 채전밭이지 뭐 채전밭. 무슨 밭이요? 채전밭. 채장밭이 뭐예요? 채전밭이라고 밭 밭. 아, 채전 채전밭. 두 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예? 사진 한번 찍어. 아, 사진 명이요. 사진 가운데 오시죠. 네, 여기 오세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키저 TVN. 어떻게 나와요? 네? 예? 아, 그래요? 주세요. 제가 그냥 이 셀카로. 자, 저희 우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하나, 둘, 셋. 아유. 보셨다고요? 보셨다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요새는 막 두 달 동안 막 촬영이라고 못 봤고 좀 전에 아, 봤다. 저희가 한 지가 두 달 넘었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지? 아니 어떤 프로그램? 저희 어떤 프로그램이지? 아니 조금씩 아니 우리 어떤 프로그램이지? 아니, 왜 갑자기 아니 사장님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네. 저희를 나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우리 이제 공장 선전했으니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사장님 아 이거 웃기다 지금 몇 세요? 좀 48이에요 48 근데 예. 우리는 17살 때부터 한 거예요 88년도 11월 오래됐죠? 아, 그럼 저는 아니, 38입니다 38, 7살 때부터 아 7살 때. 잘생겼다 아 예 88년도 네 맞습니다.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크를 좀 하실 거예요? 아니 저 근데 아니 근데 우리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어쩌 몰라. 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여기 온다며 여기는 다 마켓이에요. 여기는 다 마켓이에요. 아 근데 왜 마켓들은 왜 우리를 다 옮겨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이제 나가면 되죠? 예. 예. 아 그 저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좀 혹시 내가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 혹시 내 자신에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다른 거 힘들게 살 거 없어. 순리대로 살면 돼. 나 봐봐 염색 안 하지. 염색 한 번도 안 해. 그래 우리 동창회 가면 멋있다고. 나는 평생 술 담배를 잃지 않는 사람이야. 아 예? 아 나는 아들 둘인데 예. 내가 안 하니까 우리 아들도 안 하고 고대생 하나 있고 서강대생 지금 미국 박사가 있는데 아, 부모 애들은 절대 부모 보고 살았는 거야. 아. 딸은 엄마, 아들은 특히 아빠. 그래요? 절대 뭐 훈육이 필요 없어. 이 공장은 뭘 잘한다고 그랬죠? 철물 집기 백화점. 그럼 갈게요, 사장님. 예, 예.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시오. 예, 예. 예. 아, 오늘 저기 너무 덕분에 잘 구경했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아, 너무 웃겨라. 이 정도면 거의 인터뷰 끝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아, 뭐 다 했어요. 사실 저 정도면 공 하나 뽑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사장님 공 하나만 뽑게 해드릴까요? 아, 저 정도 토크면 사장님 사장님 공 하나만 뽑으세요. 공 하나만 뽑으세요. 선물 예.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저희가 선물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셉이 한번. 아 네. 제가 한번. 네. 좋은 거. 좋은 거 안 해도 돼. 아 근데 여기 뭐 TV도 있고 그래요. 야, 나 거기 우리 중학교 동창회 가서 테레비 받았어 100만원짜리 뽑기였는데. 욕심 별로 없으시죠? 뭐 이런 거야. 좋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 괜찮아요, 진짜? 아, 상관없어. 뭡니까? 김밥 이불. 김밥 이불. 네. 김밥 이불이라는 게 뭐예요? 김밥 이불이 뭐예요? 야, 보시면 나실 겁니다. 아, 김밥 이불. 아, 이거. 예, 여기 모양이 김밥 모양. 선생님, 김밥 모양이 이거. 아, 좀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습니까? 아, 혹시 공장에서 이제 저 날 추워지시면 조금씩 아니. 여기 아가씨다. 아니 이거는 사장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장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 사장님. 예. 사장님 그럼 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뭘 잘하는 데죠? 철물 집게.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가 원조인 거예요. 예예. 자 사장님 그러면 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너무 웃겼어요. 바로 형이 여기가 뭘 지내지 않으세요? 예, 바로 나오시죠. 토시아도 안 들리시고 바로 행가 철물. 네, 백화점. 이것도 뭐야? 이건 뭐야? 아 오늘 왜 이렇게 밥을 먹고 났더니 또 이렇게 이거 좀 특이한데 이게 중국집이에요? 아니면 분식? 아 분식? 반갑게 맞아주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웬일이야요 왜? 아니 촬영하러 왔어요. 어디? 여기 저기 뭐 촬영하러 왔다가 근처 촬영하러 왔었어요. 예. 아니 근데 사장님 아. 분식은 뭐예요? 분식이 여기 식당 이름. 아니 그러니까 중화요리도 하고 분식도 하시는 거예요? 중화요리야. 중화요리. 라볶이 있는데요? 라면도 라볶이. 떡라면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해 이제는. 아니 근데 사장님 왜 이렇게 어깨에다 팥을 붙이고 계세요? 일을 많이 해갖고
아 혹시 괜찮으시면 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그냥. 얘기가 뭐가 할 거 있다고. 아 뭐 좀. 뭔 얘기하려고. 여보 들어갈까요? 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우. 어우. 야 이게 뭔가 느낌이. 야 여기. 아니 좀 마이크 조금만. 마이크 조금만 채워주세요. 녹음이 돼야 돼서 마이크 잘. 아 왜 녹음 왜? 살짝 여기 이제 방송에 좀 담겨야 되니까. 네, 방송 왜 내면 안 돼 이거. 왜요? 먼저 SBS에서 찍어 갖고 가서. 네. 너무 손님이 많이 와갖고. 네. 아 그럼 또.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보노. 아니 그럼 저희가 음식 얘기는 안 할게요. 일로 오세요. 예, 네, 일로 오세요. 나 참 TV에서만 맨날 봤더니 이거 웬일이야. 이제 저희가 오다 보니까. 음식이 네. 왜냐면은 뭐 중화 요리 전문점이면 그냥 무슨 뭐 반점 반점 뭐 무슨 각 뭐 근데 여기 떡라면 라면 떡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그거 했는데 네.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그 갑자기 TV 나오고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우 말도 못해 줄 서고 번호를 줬어서 번호를 아 대기번호표를 아니 근데 이제 그 저기 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좋으실 것 같은데 좋지 않으셨어요? 마용은 다 못해 내가. 에 너무 많이. 아또 오신 손님들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요즘은. 지금은 요새는 한 다섯 사람을 한다고 써 붙여놨잖아 내가. 그거 저기. 탕수육이 다섯 분밖에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 열대 써라 해. 토요일 날은 이제. 여기 아까 저도 아니 저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다. 네, 맨입 반에. 그러면 오늘은 다섯 사람 다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어. 아 그래? 아 있어. 아 그럼 여기 와서 점심 먹을 걸. 됐어. 아이고 다 못해. 이분 다 드실 거 아니오. 아 저희만 먹으려고 했죠. 진짜 이게 저 식당을 왔는데 아유 됐어 오지 마. 오지 마 다 못해. 어. 아 참 재밌네. 아 그러면은. 탕수육 빼고 나머지 양장피는 좀 여러 그릇 아 양장피도 안 해 안 하세요? 아니 사장님 여기 지금 다 붙여놨는데 다 안 해요? 지금 우동 해요? 우동 해 이건 쫙 써 있잖아 짬뽕은요? 짬뽕도 하고 간짜장? 간짜장 안 해 왜 안 해요? 아 그것도 볶아야 되잖아 시간이 없다니까 아 콩국수 콩국수 해 삼선 짬뽕 그 삼선은 다 안 해 왜 안 해요?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 아, 잠깐만. 떡라면. 안 한다니까. 라면. 안 해. 라볶이. 안 해. 볶음밥. 볶음밥 안 해. 힘들어. 그럼 오셔가지고 손님들이 아 왜 안 해줘요 하고 간 분들도 있잖아요. 없어. 저거 저기 가격 쓴 것만 합니다. 그러면 다 보고 그냥 못 한다 그러면 그냥 안 잡으려면 가시고. 드시려면 저기 가격 표 있는 거 드시고. 에, 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그걸 여쭤봤잖아요. 우리 그 사장님께서 어깨에 지금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길래 안 아파. 이제 뛰면 돼. 아 근데 파스 왜 하고 계셨어요? 어떤 때 팔 아플 때도 있지. 그 지금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안 아파. 붙이셨잖아요. 어. 아, 여전에 붙인 건 냅뒀어. 붙인 지 얼마 되셨는데요? 아, 3일. 왜? 파스 그렇게 오래 붙이면 안 돼요. 알았어. 뛸게 이제. 아, 사장님 너무 유쾌하시다. 아, 예. 아이고. 웃겨 죽겠네. 아, 여기서 혹시 장사는 몇 년 하셨어요? 40년. 아, 40년. 어이구야. 우리 아저씨. 40년 하셨어요? 어, 우리 아저씨하고 40년 한 거. 같이 이렇게 식당을 두 분이 하시다가. 아, 우리 아저씨하고. 예. 아, 작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고 폐렴으로 갑자기. 아, 그러셨어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고. 아, 이게 좀 가끔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나죠. 아야 아저씨가 만지던 거 봐도 생각나고. 아니 제가 왜냐면 우리 이거...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네. 배달을 이렇게 한쪽 손으로 들고 몇십 년을 댕겼어 배달을. 처음에는 이제 배달했대. 그러다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주방장이 이렇게 만지면 난리나 혼나. 그 주방장 집에 갔을 때 밤에 안 자고 그냥 그거 배운 거래. 결혼할 때는 남의 집 주방장이 있었지 우리 아저씨가. 주방장. 네. 남의 집 살 때는 우리는 언제 저런 걸 내보나 했지. 근데 네. 아이 그러니까는 힘들어 둘이서 막 할 때 네. 너무 힘들 때가 많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 도저히 무슨 시간 저거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차에 태우고 나를 땡기는 거 집에다 안 놔두고. 아,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니까. 예. 이제 아버지 산에다 모시고 왔는데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쫙 깔아져서 누워 있으니까 엄마 일어나 나와 나와. 그것도 태우고 땡기더니 엄마 이게 짜장면하고 짬뽕만 우리 해서 팔자. 탕수육은 안 하고 짬뽕 짜장만 했더니 손님이 안 오는 거야. 탕수육 안 한다고. 아, 그래서 탕수육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섯 살에 한다고 써붙였더니 막 손님이 오시는 거지. 아. 맛은 그대로니까. 아들이 이제 탕수육 하지 말라고 엄마. 아버지도 그래서 탕수육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왜 그러냐고 막 야단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또 뭐라니까 겁나 영감이 그러는 거보다. 사장님 혹시 그 요즘 가장 뭐 바라는 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그런 거 별로 없어. 없으세요? 네. 그냥 우리 가족 화목하게 건강하게 살고 나도 내 힘껏 힘 닿는 데까지 일하다가 그냥 마감을 해면. 그게 좀 제일 바라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찍는 게 겁나 이제는. 왜요? 갑자기 손님 몰릴까 봐요. 아 저 혹시 그 우리 전국에 계신 자기님도 혹시 방송을 보시더라도 여기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되죠? 아주 안 오면 안 되지. 적당히. 오셔서 손님이 오셔서 없으면 들어오시고. 손님이 없으면 오시고. 손님이 계시다. 많으면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럼 되죠? 토요일 날은 많이 해. 토요일 날은? 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탕수육 맛이 너무 궁금한데. 아니 솔직히 뭐 안 돼. 귀찮아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맛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다. 너무 궁금한데. 탕수육 혹시 좀 짜장? 네. 짜장 해달라고? 뭐 드실래나 말만 해요. 그러면 짜장 하나만. 짜장 하나? 네네네. 아, 근데 사실 네, 그렇죠. 탕수육은 너무 튀겨드니까. 아, 왜냐면 또 저희가 지금 다른 분들을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그냥 가. 아니 너무 궁금해서. 가장 너. 그래서,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네, 짜장이죠. 짜장. 짜장 한 그릇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와 진짜 궁금하다. 알았어. 와 궁금하다. 아 이게 좀 만 원짜리 딱 있으니까. 아 네네. 한 젓가락씩 딱 해가지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서 씨를 따 보네. 오늘 웬일이야? 이게 무슨 방송이야? 아 KBS야 뭐야? 아? 전국에 계신 자기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점심 식사를 끝냈는데. 네. 아, 이게 도저히. 아, 근데 참 저도 좀 그 저희가 너무 또 맛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오신단 말이에요. 사장님이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사장님! 우리가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고 안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고 안 할게요. 왜냐면 손님이 너무 멀리면 또 힘드시잖아. 아이, 됐어! 아, 사장님 너무 좋으시다. 멋있죠?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 깜짝이야. 오, 어디 입이 있다. 아, 저 발도 참 그... 어디로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거리로 드릴까요? 아, 요리? 예, 예, 예. 아, 근데 손님한테는 이렇게 또 존댓말 해주시지. 네, 존댓말 해야죠. 사장님! 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저, 네, 맛있게 잠깐만. 드세요. 저 고춧가루 좀. 아, 그렇죠? 저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고춧가루 뿌려 먹거든요. 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야, 냄새. 근데 제가 진짜 맛있어도 너무 맛있다고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해, 알아서. 아니, 알아서 하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맛있다. 유재석 씨가 왔으니까 또 손님들 오게 생겼어. 혹시 저는 아세요 누군지? 맞아. 네? 이름은 가물가물하네. 조. 어. 조. 야 뭐? 조삼? 조삼. 뭐라 그런 거야? 조삼. 꾸벅꾸벅 조삼. Thank you.
야, 짜장을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제가 원래 짜장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자주 안 먹었어요. 아, 맛있다고 만든다 그랬지. 아. 맛이 그냥 그러네요. 맛이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맛이 네, 막 적당하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 번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맛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뭐 그거구나. 이제 보니까 맞아. 뭐죠? 퀴즈. 어, 네, 네, 우리 그거예요. 어. 유퀴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가요. 어린 왕자는 뭐야? 동화책? 예. 네. 동화책? 이거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린 왕자. 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자, 문제 드립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라는 1943년에 발표한 생텍쥐 베리의 작품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지구에 온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과 관계에 대한 깨우침을 준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어린 왕자한테? 새 같은데? 새. 아, 정답은요. 여우였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그렇게 난 새인 줄 알았었어. 아, 새. 아. 자, 여우. 그러나. 네, 그러나 저희가. 아니, 아니에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휴대폰도 있고 응. 여기 뭐 태블릿 PC도 있고 굉장히 선물이 많아요. 한번 이거를 뽑으면 네, 그 안에 있어요. 아, 어떤 거 뽑을까? 어, 좋습니다. 네. 자, 캡슐 커피 머신. 아유. 뭐 했다고? 캡슐 커피 머신. 아유. 어, 어떡해. 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난리 났네. 어떻게? 야, 이거. 아줌마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면 요 아드님이 잘 예, 아마 알려 주실 거예요. 혹시 사장님 뭐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이 방송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요? 아, 왜요? 아, 재밌잖아.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 보십니까? 아, 좋죠. 기분 좋지. 이런 날도 있네. 아.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야. 웬일이야. 아이고 참. 아이고. 아, 근데 사장님. 네. 혹시 뭐? 응? 뭐? 우리 남편께 뭐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어요? 뭔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갑자기 제가 지금 인사드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우리 남편분이 이거 기술 가르쳐줘서 용돈 잘 쓰고 있다. 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우리 남편 이건수 씨 기술을 가르쳐줘갖고 잘 쓰고 내 용돈 벌어 쓰고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살게요. 됐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누구신지 모르고 인사가 많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저는 저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예. 전 개그맨 저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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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있잖아. 나와서는 볼 건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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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는 저 같이 다니는 예. 조세호. 세호라고 합니다. 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뭐 할 말이가 알아들어야 말이지. 말씀은. 아, 그래도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잠깐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까? 예. 아, 그러시죠. 그럼 여기 잠깐. 아, 이거 너무 이뻐요. 아이고, 집이 너무 이쁩니다.
아, 집이 참 시원하고 좋다. 앉아요. 예, 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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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이고, 아이고. 어, 갑작스럽게 저희가 와서 좀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양반은 또 봤는 것 같아. 아, 그렇죠. 텔레비에 나오시는 봤어. 이래 다시 보니까. 아, 뭐에서 보셨어요? 야? 어떤 거에서? 그 나와서 네. 깨끗하게 뭐 하시더라고.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 아, 깨끗하게만 해. 깨끗하게. 어쨌든 해. 제가 깨끗하게 뭘 어.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이 친구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양반은 못 봤는 것 같아. 저는 어때요? 딱 보셨을 때 느낌이? 네, 좋아해. 편안하고. 아, 편안하고. 좋죠. 아, 너무 좋죠. 편안하면. 어, 네. 편안하고. 여 깨끗하고 뭐 여영리 하시고 뭐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도 뭐야. 예예. 고맙습니다. 대변 나오실 때지 그래. 예, 제가 오늘 저 여기 풍기에서 이쁘다는 소리를 꽤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아, 근데 여사님 저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제가요. 예. 장병순. 아, 장병순 여사님이시군요. 아, 장병순 여사님. 아니, 그죠, 요 마을이 저희는 처음 와봤는데 예. 아, 어쩜 이렇게 참 좋아요, 여기. 너무 좋네요. 네, 공기도 좋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마을이? 희한해요, 희한해요. 제가 사과 꽃 필 때 보면 뭐 이 집이 꽃. 아, 이게 사과 꽃이 필 때가 저 몇 월에 사과 꽃이 펴요? 3월달에. 3월달에? 네. 요새 이제 좀 있으면 사과 크게. 사과. 아, 이제 사과가 예. 확 열리면 가을에 글쎄 사과가 보게요 막. 아, 여기 저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요 제 천서 19이요 시집 와가지고 여적지 있어요. 19살에 여기로 시집으로 오신 거예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 여쭤봐도 되나요? 부끄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82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야. 지금은 여기 누구누구 살고 계세요? 뭐 내가 그때 19이 와가지고 52이 그 양반 가서도 다 손자들 서울 다 가겠어. 추석 때 이제 저기 가족분들 그럼 내려오시겠네요. 아이고, 예, 아들 둘하고 딸내 너희 말. 아이고, 따님이 네 분이세요? 육남매? 7명? 6. 남자시로 입이 얼른 나왔네, 남사시로. 왜 남사시로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르신 남사스럽게 뭐가 남사스러우세요? 지금은요, 그렇게 뭐도 멋지게하시는데 6시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부러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다복하잖아요. 네, 남사시로. 식구들이 많으면. 지껄에도 뭐 얼른 나왔네, 입에서. 아니, 진짜 명절 때 가족분들 오면 진짜 이게 또 동네가 좀 시끌시끌하겠어요. 야, 마당에 차가 막 가득해. 예. 이리도 뒤로 밀어놓고요. 그렇게 차가다운. 아, 근데 그렇게 왔다가 가실 때 되면 또 좀 약간 허전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보내놓고 울어요. 보내놓고 우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아니, 그러니까요. 매해 있는 일인데도. 밥상이 친구고 나무가 친구래. 혼자 이래 앉았으면. 그래 왔다가 한, 울다가 한 5, 6일 있다가 가면 눈물밖에 안 나.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가요. 요 집이 옹아참 미래지. 그거 오늘 왜 이런. 어, 나는 순간적으로 저 눈물 흘리신 줄 알았는데 콧물을 닦으셔가지고. 귀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래요. 귀신이 이제는 어디 가도. 왜 귀신이라고 하세요? 귀신이래요. 귀신. 에이. 아니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생각나실 때는 언제가 좀 가장 좀 생각이 많이 나세요? 생각날 때가 많지요. 이제 울며 보겠어요. 얼마에 보겠어요. 생각날 때가 많이 눈물 참 참고 살고 있지. 서고프고 그래. 이 보면 이 산을 먼 산을 보고 하면 허무하게 세월 갖는 게 원통해 내가. 응. 허무하게 허무하게. 여모도 부부 사는 집 보면 부르. 인생이 너무 그지. 자녀분들도 그런 생각에 좀 또 이렇게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하고 싶지만 각자의 또 그냥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요.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뭐가 미안하세요? 미안해요. 진짜로 미안해요. 아이고. 날 미안하지요. 이래 한짝 이래서 참 근심이 하지요. 자주들한테 진짜래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 다 키워주신 건데 왜? 아이고, 이래요. 아니 근데 미안하신 게 뭐 저희가 오늘 만나 뵙고 참
뭔지. 네, 뭐 왜 참, 뭐가 미안해. 뭐가 이렇게 미안하신지. 아이고 진짜로 미안해요. 명절대로요 다 추우고 오면 미안하고 마음 뿌이래. 뭐 상에 쭉 차려놓으면 참 맛있는 거 뭐 앞에 뭐 내 앞에 놓고 뭐 이러면 그 젓가락 마음대로 못 가 나는. 왜요? 나 빨고 빨간 거 아들인데 못 간다. 나 자신이 자꾸 그려져요. 그래 내가 그럼 큰 접시에 담지 말고 요매끄만 접시에 두 젓가락만 담으라 그래. 그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 왜 그래서요? 명절 때는 이래 참 자녀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잡수지. 그래 말은 고마운데 나 며느리한테 미안해요. 미안해. 지금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은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야, 자꾸 그래. 여사님께서 그렇게 좀 그러신가 봐요. 본인 스스로가 혹시 뭐 추석 중에 우리 저 여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석이 혹시 있습니까? 아이고 손자들 손녀들 모임 거기지 뭐예요. 갈 때까지는 뭐 입이 이만해져. 입이 이만해져요? 여사님 입이 이만해. 요 그럼 있을 때까지 입이 이만해져. 감은 그만해. 아니 저는 할머니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할머니가 네. 다 돌아가셨지만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당시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할머니하고 같이 그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게 그렇게 저는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예. 네. 뭔가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니까 네, 든든하고 평소에는 못 보던 그 전설의 고향을 할머님과 같이 그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예. 저희도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철봉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팔이 이제 크게 다쳤어요. 네. 왼쪽 팔을. 근데 그때도 할머니가 연로하셨는데 저 아프다고 업어서 아이고.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 등 뒤에 엎혀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아프니까. 근데 엄마도 안 계시고 했는데 그냥 유일하게 보호해주셨던 그, 분이 저희 할머니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늘상 그 나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엄마나 아빠한테 어렸을 때 많이 혼났을 때 늘 집에 할머니가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예. 구세주가 온 날입니다. 할머니가 오면 진짜 구세주가 온 날입니다. 근데 지금 지호가 그래요, 집에서. 아, 그래요? 아. 예, 저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오면 지호가 예, 너무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 저 장병순 여사님은 본인에게 스스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 보면서 병순아 하면서 예. 이렇게. 혹시 본인에게 저기 저분한테요. 예. 말씀해 드리라고. 본인한테. 네, 본인한테 본인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아드님께 한번 해 보실래요? 얘기를? 큰아들한테. 예, 큰아드님한테. 아, 좋아요. 예. 우석이 아이고 너무 미안하다. 한 장 이 산골에 어마이를 놓고 혼자 그저 근심이지. 미안하다. 부모가 되고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고 받기만 하고 이젠 근심만은 지기고 완전 미안하다. 항상 건강하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이래밖에 못해 말. 아이고 미안하 뭐 이렇게 미안하신지 미안해요. 자꾸 미안하다는 말을 자꾸 아이고 참. 우리 따님께 혹시 뭐 또. 딸려는 괜찮아요. 아무나 딸. 아니 괜찮게 보기. 딸한테는 안 해. 딸한테 비해, 딸한테 비해. 전자 그 손주분들. 예? 손주. 손자들 고맙지, 사랑치로. 아, 그럼 손자들한테. 응? 손자 동준이, 민수, 설비 참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착하게 커지고 공부 잘하고 항상 착하게 커라. 응? 올라갈라 하지 말고 늘다 보고만 살아. 민수, 동준이, 설비야. 마지막으로 따님. 따님께. 따님. 응? 이제 따님은 하셔야죠. 다 하셨는데. 야, 딸? 예. 네. 미화 그 미순이 순이 기순이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제일 미안한 맞딸. 책임을 다 줬어. 마주로 마주로. 마주로 그 이께로 딴 아들 같이 편하게 키웠나. 참 골몰하게 컸어 가가 마지.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어. 미안하다. 결혼식이고는 친정 걱정만 하고 하루도 편하게 네 못 살겠는 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애미는 전화라 가도록 네한테 할 말 없고 죄만 지고 간다 미안하다. 앞으로 그저 행복하고 축복되고 그저 항상 웃음 웃는 가정만 되라.
세월 따라 살지 마라. 아이고. 세월 따라 살지 마라. 이 소리 보이네. 지금 가장 길게 말씀하셨네요. 결국에 따님들에게. 예. 고마워요. 아예 아닙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할까? 하실까요? 네, 그럼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하고 싶으면 또. 아, 감사합니다. 당신은 미리 가셔가지고 그랬지만 나는 늦게 살다 보니 자녀들이 다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모습을 못 보고 나는 이대로 살아봅니다. 여기 몇 개 말이 안 나와. 52에 갔어, 그 양반. 네. 진짜래요. 진짜래. 오래 살기로 나는 이것저것 다 봐. 그런데 그 양반들은 육남매 가르치느라고 고생만 했어. 아 근데 저희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저희 방송. 왜 보기서 많이 봤지요, 이 텔레비에. 아 그러면 저 보신 적, 이 뉴키존도 예. 블록이라고? 예? 퀴즈. 맞아요. 야. 퀴즈. 예. 퀴즈. 예. 할머님께서 처음으로 놀라셨어요. 예? 뉴키존도 블록. 저희가 이제 퀴즈를 해서 맞추시면은 100만 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몰래요, 몰래, 몰래, 몰래. 아 그래도 이제 문제를. 몇 점은 저희가 볼게요. 유키스? 뭐요? 자,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뭐 풀어요. 그,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한 번.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뭐 풀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요거만, 저희가 한 번, 예. 예, 그럼 이거는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요, 만난 김에. 뽑으셔서 나오는 상품을 저희가 드립니다. 아, 그냥. 안 줘도 돼요. 아니, 그래도 요거, 하나만 뽑아보세요. 아니, 손주분도 주셔도 되고. 예, 하나 뽑아보세요. 뭐 뽑을 줄 알아요, 뭐. 이제 젊어, 이거 봐. 아, 좋았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셉이. 아, 제가요? 예. 네. 저 마무리. 예. 아, 좀 좋은 걸로 하나. 좋습니다. 커피도 한 잔은 안 돼. 아이고, 커피는요, 뭐. 시간 내주셔서 여기 저 얘기도. 아, 일단은 생선 백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저 추석 보너스가 있으니까. 아, 일단은. 아, 자기야, 그 생선 백팩을 뽑으면 어떡해? 어, 제가 뽑는.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래요? 가방이에요. 야 이거 가져가지. 야 가져가. 이걸 내가 가져가지. 이래 말씀만을 이래 하시는 것도 고마워요 나는. 아, 사실 저희가 이거 네. 하나 더 뽑죠 뭐. 이거는 저 하나 네네. 더 뽑으시죠. 여기 지금 이 추석 마무리를 안해 안해. 우리가 생선 백팩으로 하기에는 하나만 더 뽑으세요. 야? 네 하나만 더. 자 빨간 거 뽑아. 빨간 거. 이번엔 제가 한번. 네. 나도. 이탈리아 전통 피자 세트 이건 뭐야? 집어넣어 집어넣어. 어, 하나만. 하나만 뽑아주세요. 자! 노란 조셉. 노란 거. 조셉 하나 뽑아봅시다. 어? 이게 좋은 거다. 봐봐. 뭔가 이거는 약간 추석 보너스가 안 보이는데? 어. 됐어요? 아! 뭐야? 암막이! 어! 암막이! 무슨 암막이야? 자 우리 그 저기 이제 곧 추석이니까 야 요거 마침 요 한우가 이제 아이스팩도 다 됐고 요거 딱 지금 여기 이웃 분들하고 같이 드시면 아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굴비까지 뭐 담고 줘요. 어르신 저희가 그 서울에서 아주 먼 얼굴도 생전 처음 보는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선물로 예 갖고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을 부끄러워.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아이고, 이거는 굴비입니다. 굴비. 예. 악수 한번 하자. 예. 가족입니다. 가족이시. 예. 악수 한번 하시죠. 악수 한번 하시죠. 우리 가족이에요. 예. 아이고. 그럼 이거 좀 안에 좀 넣어드리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고 세상에. 예. 꾸민동 생진도 모르세요. 오늘 이럴 때가. 항상 행복하세요. 예, 예.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아이고, 어르신은 너무 순수하시고. 찾고 싶은 예상